이렇게 여러분들 또 한 명의 아갈 약속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컨텐츠, 좀 약간 하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분들이랑 기회 되면 뭔가 좀 약간 뭐, 이것도 하고 싶네요. 예, 2부도 하고 싶네요. 예, 같이. 뭐, 좀 시간 되고 이러면은. 예. 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형님. 아, 어서 오십시오. 아, 네, 형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형님 왜 스포대 있어요? 예? 저 스포 안 있습니다. 어, 스포대 있던데 형님 나오는 거 다 알던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오늘 일 있다고 하고 미팅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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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아, 아, 형님 비번방 켰다는데요? 나 들어오면서 켰어요. 아, 비번방. 아,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아, 여러분들 뭐 또, 여러분들 또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언제 나왔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봉준이랑 술 먹은 거 빼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 또, 제가 언제 나왔다고, 저를. 진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거야. 그러게. 예. 오늘 정장 셔틀 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설마 저 하나로 끝나겠어요? 아, 일단. 아, 오늘 형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근데 형님 좀 은근슬쩍 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뭐걸요? 아니, 뭐, 제 방송 다시 보기. 1위가 형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대 김봉준 씨 아프리카 TV 다시 보기 전체 1위가 저랑 한 술 먹방 8만 뷰. 유튜브로 치면 거의 800만 뷰입니다. 예, 진짜로 작년에 했던 대 그 보라총회 이런 거보다 감스트랑 한 거보다 높습니다. 아, 맞아요? 예. 보세요. 그래도 이런 거 인정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 실만해긴 하네. 또라이급이긴 하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침에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보기. 8만에. 예, 예, 아, 근데 저거 철구 형도 네네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네네네. 저거 존나 재밌게 봤대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김봉주 씨가 또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 옥상에서 방송 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하위요. 이 지랄떨기만 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오케이. 아, 나 그건 좀 아닌데. 아니, 그리고 봉준군. 예. 일어나 봐요. 왜요? 이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왜요? 아, 일어나 봐요. 왜요가 아니고 이 사람아. 왜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안 보인다 그래도 맨발에 반바지. 저는 다 맞춰 입고 왔어요. 아, 형님. 예? 오늘 컨텐츠에 이게 딱 맞게 어차피 상반신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근데 원래 그 방송국에서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건 시청자 기만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 뭘 기만이에요. 뭐 구두까지 신겠어요, 형님. 아, 그럽니까? 예. 아이, 너무 또 꼰이네, 진짜. 아, 나 돌아버리. 아, 여름에 반바지 이거 또. 아니, 당신 나한테 꼰이라고 할 자격 없는 어제 옥규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진짜 이 갑질준이도만. 옥규는 언제야? 어? 오늘 해장 먹방 하는데 세상 짠하더라, 진짜로. 진짜 어제. 아, 일로 오세요, 형님.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 네. 아, 형님, 일단, 아,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할 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네네네네. 그럼요. 형님이랑 이제 예. 같이 해야지 이게 맞기 때문에. 예. 왜냐면, 형님 거니까. 아, 또 이거 내 거라고. 형님 거. 아니, 그리고 어제 무슨 내가 콘텐츠 줬다고 그 포스터 아, 공개했다가. 민심 날아가니까 최군 개새끼라고 그러네? 아, 형님, 근데 어제 씨발. 아니, 형님, 근데 진짜. 왜요? 아니, 어제 그. 역캠집. 당신의 집을 청소해줍니다. 아, 역캠집 클리너, 그건. 그거. 아니, 이 사람들아, 봐봐. 방송을 했냐고. 안 했잖아. 나가수도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욕 먹었어요. 그게 재밌겠냐고. 아니 내 말은 이제 해서 재미 없으면 욕을 먹는데 무슨 포스터만 공개됐는데 욕을 먹냐고. 진짜 이거. 맞잖아. 아, 일단 여러분들 뭐 또게팅이냐라고 하시는데 아 또게팅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 이게 또게팅이라고 하네. 아 그럼 또게팅이었으면 여러분들 또 약간 또 존나 욕하려고 했었나 봐요. 아, 그리고 소개팅 또게팅 아니에요. 소개팅 말 나온 김에 제가 얘기하자면 그 감스트 팬분들이 감스트가 뭐 그 벌칙에 걸려서 소개팅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길래 제가 스타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2개월째 일이 안 없어지는데. 아 형 다른 카톡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형
번호 두 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전에 번호랑 그다음 최신 번호랑 근데 최신 번호가 좀 약간 그 뭐냐 BJ들한테 안 풀어졌을 거예요. 아 그래요? 최신 번호로 안 했네. 그냥 막 카톡 씻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감스타한테 저를 묻히기에는 예. 아니 형이 어때서요? 아 우선 지금은 좀 아니 왜요? 아, 형이 왜 형 형이 묻히는 게 왜요? 아 4년 전만 해도 감스타랑 합방하면은 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 형이 어때서요? 그가 가는 아, 길에 진짜로. 예 아니요 여러분들 아니 맞잖아 엊그저께 직구 형도 얘기하더라고 감스트 크루는 안 들어가겠다고 네 방송에서 자기는 묻힐 수 없다며 아 근데 직구 형이랑 좀 친해졌어요 너랑 예 아 또 여기 강남 사시더만 맞아 진짜로 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광우 상사 나가신다고 어 예 나가기로 했어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우상사. 강우상사에서 저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네. 일일 사원 느낌이래요. 예, 네, 일일 사원 느낌으로 네. 제가 인턴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섭이죠, 섭이. 좀 예. 약간 섭이님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항상 이제 뭐 부장, 그다음에 뭐 사장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역으로 제가 이제 인턴 느낌으로 해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 언제예요? 그거? 그거 왜 준비만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어? 광우 형이 좀 컨텐츠 진행하는 게 좀 느려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올해 한 11월 안에는 하지 않을까? 아 11월 안에 해요? 예, 네, 합니다. 안돼 나 그 사적인 자리에서 스포 듣긴 했는데 좀 스케일 좀 또라이급으로 하던데. 아, 그 형님이 뭔가 또 안 해서 문제지 하면은 제대로 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거 스케일 좀 또라이급이던데 여러분들 뭐 그거 없죠? 그 뭐지? 스포 안 했죠? 아, 난 들었는데 스케일은 개 또라이 보여서 나 듣고 깜짝 놀랐어. 빙칠장? 진짜로. 그 커피랑 거 좀 줘. 아 형님 근데 지금 매니저 없어가지고. 아 제가 여러분들 저희 그 제 개인적인 매니저가 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고향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뭔가 콘텐츠를 진행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제가 좀 외주 제작을 좀 의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좀 콘텐츠를 좀 짜서 넘길 테니까 요거는 할 만하다. 그럼 빔튜브가 좀 도와주고. 아. 콘텐츠 콜라보로. 그런 느낌으로. 네. 너무 감사하죠, 형님. 제가 20개 넘길게요. 진짜로. 네. 근데 넘긴 것 중에서 탐나는 거 딱 하나 있어. 뭐요? 누군지는 말하면 모르겠는데 연예인 합방. 그거 말고 없어. 스포해도 돼. 아, 그래요? 네. 아니, 너무 감사한 게. 네. 박명수 씨랑 같이 합방하지. 아니 왜냐면은 엊그저께 제가 명소공을 만났는데 친하잖아. 야, 나도 유튜브 할 거야 이러는데 타이밍이 그러면 한번 모시는데 이 어떻게 보면 봉준이랑 같이 하면 더 많이 보잖아 시청자가. 전 너무 영광이죠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박명수 유튜브 시작하는 거 특집.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개 레전드 아니야 이거는? 레전드죠. 진짜로? 네, 레전드죠. 야 이건 진짜 개 레전드잖아. 이거 진짜 대박. 지금 무한도전에서 제가 알기로 유재석 선배님 빼놓고 다 해요 유튜브. 아 진짜요? 지금 홍철이 형 하지, 중하 형 하지, 하하 형 하지 거의 다 합니다 진짜로. 와 안돼 또 이거 괜히 말했나? 왜? 아니 왜냐면 이거 또 씨발 저 그 얘기만 하면 또 DM으로 또 존나 지랄거려요. 명수 형하고 저랑 그런 관계 뛰어넘었죠. 아 그니까 형님은 아는데 또 저 막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DM 존나 보네. 아니 테러. 봉준구는 이미지 나쁠 게 없잖아. 아니 막 그래도 막 다 보내요 막 좀 그게. 에이 하지 마. 아니 왜냐면 저 예전에 그거였었어요. 그때 존나 잘 나가는 그 누구였죠 형님들? 누구.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자 걸그룹? 여자친구. 아니 그 은방울 자매 아니 더콰이엇 왜 걸그룹이야? 나인뮤지스랑 더콰이엇 형님 근데 두 개 취소됐어. 왜? 그러니까 나인뮤지스는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나인뮤지스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내 팬들이 가가지고 네 팬들이 가서 테러를 한 거야. 역으로 안치가 테러를 한 게 아니고 네 팬들이 가서 설레발을 깠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 팬이 처음 간 게 아니라 나인뮤지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나인뮤지스 분들 얘랑 합방을 왜 하냐. 그건 네 팬이 아니지. 아니 들어봐요. 얘랑 합방을 왜 하냐. 만약에 개쓰레기다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인뮤지스 팬분들께서 막 이렇게 싸운 거지. 근데 이제 내 팬분들은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드츠로 가준 거야. 그러면은 말을 네 팬들이 가서 테러를 했다가 아니고 네 안티들이 가서 거기서 분탕질을 하니까 거기서 팬들하고 싸워서 너네 팬들이 가서 이제 실드를 쳤지만 이미 늦어서 나가리 됐다. 그렇지. 전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 웬만하면은 기업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전날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박명수님 얘기 괜히 한 거 같아. 아니에요. 명수 형하고 저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예. 오, 아 진짜로요? 예, 그런 관계를 뛰어넘었죠. 예. 아 그래서 일단 예. 아니 그래서 그런가? 어디 유튜브로 갔는데 김봉준 댓글이 많은 거야. 아 씨가 그것도 아. 어 나 그거 뭐지? 왜 아... 김봉준 어그 대댓글이 대댓댓 댓글로 난리나는 거야 거기서. 아 그게 그런가? 피지컬 개놀이. 아 그 얘기를 해줘요. 나가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좀 바로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뭐야 아 근데 그거 나중에 다룰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이게 그거 다루는 날 아 맞습니까? 아 예 아 그거 나중에 다루면 되죠. 아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군 형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된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좀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준비 많이 해놨는데 인방뉴스라고 이제 인방 인터넷 모든 방송 예, 예. 유튜브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이슈되는 것들 저희가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배우 뭐 뻑가 이런 분들 전에 했던 거죠. 그치 그치 예. 그치 인방뉴스인데 이거 좀 준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네네네. 예. 그래서 오늘 인방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이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좀 약간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고 에이, 아 진짜로 이분들의 양력을 우리가 좀 모셔놓고 소개할까요? 지금 할까요? 소개를 와, 아니, 모셔놓고 소개하죠? 그럴까요? 아 진짜로? 네. 네. 인방뉴스에 진짜 엄청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죠. 예 네. 네, 진짜로 그분에게 이 의자를 좀 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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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예예 네, 예, 예. 이게 또 다 정장 입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예 네, 와 우리 BJ 엄상용 씨 모셨습니다. 어 섬유머. 아 근데 진짜. 반갑습니다. 새롭게 거듭날 노래하는. 아 형님. 아 엄상용 씨. 예. 예.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엄상현 씨 일단 이거 심의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옷 좀 입고 오세요. 야, 옷 좀 줘요. 엄상현 씨. 엄상현 씨 이거.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뒷모습 봤는데 엄상현이라 하니까 다 진짜 엄상현인 줄 알았어. 진짜 삼형인 줄 알고. 진짜 다 삼형인 줄 알았어. 야. 와 어지네.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내려놨어. 내 친구인데 엊그저께 빅파이 공개하더니 머리까지 밀고 와 진짜 많이 내려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웃기네. 오케이 그러면 네. 한번 아 근데 김봉준 씨 네네네네. 계속해서 이 콘텐츠를 최군형 거다 최군이 했던 거다를 자꾸 언급하는 거 보니까 네. 오늘 망하면 내 탓이군요. 아 망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네네. 이슈 다루는 건데 뭐가 망해요. 아 맞습니까? 네. 저 새끼가 타비비아만 안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 새끼 보니까 타비비아 존나 해가지고 네네네. 아 안 돼 안 돼 타비비아만 안 하면 돼. 이거 뭐 망할 게 뭐가 있어. 알겠습니다. 그냥 이슈 다루는 건데 뉴스로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정장 셔틀로 왔어요. 다 제 정장이에요. 아니 BJ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 웃긴 게 돈 많이 번다 그러잖아. 정장 한 벌이 없어. 이 새끼 노년동 온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내 정장. 그리고 얘도 정장이 34년 동안 한 벌도 태어나서 정장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형님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정장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 형님 일단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랜만에 또 봉주의 방송에서 뵙게 됐는데 여러분들 네 정말 이렇게 또 봉주가 저를 불러주는군요.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인방겔에 봉준이가 나 싫어한다 이런 프레임이 딱 있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아 오늘 당일날 할 얘기 맞네. 예. 아니 오늘 네네. 좀 약간 어떤 그걸로 온 겁니까 이제? 아 오늘 인방뉴스라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인터넷 방송에 어떤 이슈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전문가가 나와야죠. 따지고 보면 BJ가 있고 인방 갤러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방송하는 시간보다 인방 갤 상주 시간이 더 많은. 저는 이제 모니터가 BJ들이 보통 이제 3개 이상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저는 12시 방향에 있는 모니터 네. 모두 킴성태가 이렇게 올려보죠. 네. 저는 거기다 인방기를 띄워놓고 아~ 12시간 이상 아 12시간 네. 이상 항상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생방 중에도 굳이 제 일이 아니더라도 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동향은 무조건 살피고 싶어요. 아 네. 무조건 다 네. 살피는구나. 멘트 아~ 하나하고 인방기 새로 고침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네. 아, 네. 아, 약간 요즘 그럼 최근 이슈가 또 뭐가 있나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오늘 이슈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네. 철구죠. 가장 유명했으면 아, 철구요, 철구요. 예예예. 아, 그 새끼랑 카톡했습니다. 아. 네. 아니 그 개새끼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닌 게. 아, 근데 그 사람이 아, 그 나중에 어차피 나 그때 얘기하죠.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민심이 좋은지 코트님이 나왔더니 네. 다 빛난다고. 아, 눈이 부시다고. 아, 제가 봉준이 방송에서 민심이 좋은 거는 네. 정말. 아, 근데 형님 원래 민심 좋지 않았어요?
제 방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아니 오늘 본인 방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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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봉준이 방송에 제가 언제나 뭐 탱다님 저기 빠꾸나 가지고 이제 뭐 땜빵하고 땜빵하고 어. 언제나 그냥 봉준이의 개처럼 와서 웃겨줘. 정말 봉준이의 봉통령 시절 때 예, 네. 네. 그때 정말 대통령 시절 때 정말 열심히 나가서 다 그래도 1인분 이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1인분 이상. 근데 돌아온 건 노잼이었습니다. 아, 와 그래요? 너무 좀 속상해가지고 오, 그랬었는데 아닌데? 오늘 불러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아, 아 왜냐면 네. 마피아 때도 어떻게 보면 그 개망했는데 형님이 그래도 똥꼬시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총회 때도 형님 아니 근데 서운해 하는 게 내 얘기를 들었더니 코트랑 합방만 하면 유튜브 올릴 때 썸네일에 BJ 얼굴 넣잖아. 얘는 늘 뺀데 니가. 제가 유튜브 억쟁인가요? 제가 무슨 지코 형인가요? 저 오늘 인동 갔습니다. 저 오늘 인동 갔어요. 저도 좀 넣어주세요. 왜 내가 없냐 이거야? 아, 썸네일에 좀 넣어줘.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야, 야, 빙튜 뭐 하냐 민지야. 민지구 씨가 나를 싫어하나? 아니, 민지가 아니고 민지야. 민지가 얼마나 빼는데? 아, 예.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준비되면은 인방 뉴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으로 와주시죠, 형님. 아, 그럼요. 오늘 또 앵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마키 내려옵니까? 네, 다 크로마키가 다 준비돼 있어서. 아니 그럼 또 보니까 이제 또 비글즈 들어가셨는데 비글즈 들어가서 이제 좀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 좀 써봤습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제는 좀 견딜만 하네요. 그리고 유튜브가 일단은 제가 그래도 이제 막힌 혈이 뚫렸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구독자도 이제 한 달 만에 한 7, 8천 명씩. 야, 와, 진짜로? 예, 구독자가 이제 원래 이제 락 걸려 있었는데 네네네. 아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수익이 공개가 되죠? 네, 수익 공개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가도 한 달 기준으로 풀 영상이랑 본 채널이랑 해서 이제 3만 달러 이상은 3만 달러면 3,500만 원 이상. 와, 아, 진짜로? 근데 좀 달러가 좀 얘기 좀 많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예. 달러까지 이렇게 또 전 달러 통장에다가 한 번도 환전을 한 적이 없어요. 어? 잠깐만요. 이러면 어제 비글즈 콘텐츠에 정배우님이 나와서 네. 서로 귓속말을 하면서 정배우가 나보다 4배 이상 못 본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유튜브가 네, 그러면 배우가 생각보다 많이 못 벌더라고. 왜냐면 노딱 예.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거니까. 아 근데 예. 형이 이런 말을 네. 하면 그런데 네네네. 제가 알기로 네. 형 개인 방송에서 정배우님 뒤지게 까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어제 네, 네. 아니 그거 아니 어제는 예, 예. 뭐 갑자기 뭐 이제 또 배우라고 뭐 또 이게 손해를 또 났나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네, 여러분들 예. 이 방 솔직히 저 봉준이 방송 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딱 정말 소신 있게 얘기하자면 디스에는 성역이 없어야 돼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힙합도 디스가 안 되는 게 땅이 좁아서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아, 근데 코트는 뭐 심지어 봉준이도 언제든 갈 수 있다. 그럼요. 좀 힙합 문화가 좀 약간 좀 네. 아 돼야 된다. 예. 네. 근데 그 힙합 문화가 돼야 되는데 같은 소속사끼리는 안 가잖아요. 같은 소속사라는데요? 힙합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힙합 얘기가 아니라 다 아니, 힙합은요. 예. MMA도 없어요. 힙합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힙합 당신, 정신. 당신이 그거라면서요. 아 근데 같은 소속사긴 한데 배우, 제가 잘못을 해도 예 배우가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진짜. 잘못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아, 잘못을 안 하면 됩니까? 그럼요. 그래요. 엄청 얼마나 깨끗합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탑이 발언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속상이 뭔지 아세요? 왜요? 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나락간 사람들보다 그냥 이미지가 비호감이라서 나락간 게 더 크니까 나는 진짜 이 사람 안에 이거에 대해서 예. 공감합니다. 이 사람아 네네. 예. 법적으로 치면 세상 깨끗해요. 아 진짜로 내가 고소한 거잖아. 잠시만요. 실룩거리 아 잠시만 이거 이거 제가 뭘 실룩거려? 제가 오늘 이제 좀 약간 왜 실룩거려? 나 법적으로 깨끗해. 아, 진행자로서 뭔가 좀 약간 말하고 싶은데 참는다 실룩거린다 이런 거는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예. 근데 사실 네네네네. 시원하게 예. 누군가가 또 풀어줬어요 최근에. 그래, 그래. 죄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죄군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살면서 죄군 프레임은 여러분들 진짜 죄를 진짜 죄가 많아 죄군이에요. 아니 형님 근데 지코 형님 형 만나면 죽여버린다는데 저는 진짜 가소로워요. 아니 그래요? 아니 솔직히 가소롭고 아니 형님 만나면 죽여버린다. 아니 정말 그 지붕이 새끼 귀엽습니다. 예 저 정말 너무 귀엽고 예 그렇습니다. 빙튜 이거 준비 좀 해줘. 할 얘기가 진짜 많네. 아 오늘 좋아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좀 약간 이슈를 한번 이렇게 다뤄보면서 근데 사실 저는 인방 뉴스를 말씀해 주셨잖아. 제가 네. 작년에 이제 뭐 하세요? 아니 저기 아니 그냥 어깨 좀 폈어요. 아니 뭔가 왜냐면 당신이 뭘 하면 아파 보이고
어 괜찮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을 모신 이유가 예, 예. 빠꾸가 없어. 아 노빠꾸죠. 예. 어 빠꾸가 없어서 예. 진짜 부른 거야. 예. 내가 만약 이 형님이 이제 코트가 아니었다. 네. 지금 이제 그 뻐까님이나 그다음 네. 정배현이 하고 있잖아요. 네. 당신 무조건 했어요 진짜로. 아 맞아. 이거 그거 인정하죠.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 예. 무조건 했을 거야. 사실 말이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했었어요. 네. 작년에 이제 봉준 씨 그 대통령 어, 시절에 했었는데. 아 뭐 또 대통령입니까? 각각. 맞잖아요. 아, 맞잖아요. 개소리예요. 아니, 근데 그 좋은 시절 왜 이렇게 빨리 갔습니까? 안 돼. 아, 제가... 얼굴에 다 보여요. 아, 내가 나 말할 어, 안 돼. 이거 오늘 진짜 이거 좀 허심탄회하게 나도 까주네.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아, 아 진짜로. 네. 네. 작년에 어, 했었는데. 척척척 좀 어. 그만합시다. 척을 많이 해요. 비디오 뭐해? 작년에 어, 했었는데 네. 제 기준에 이제 만 달이 9천 달이 뭐 많이 찍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네. 그 정도 찍은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면 BJ를 못 가겠는 거야, 나는. 아, 내 BJ.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그치. 어, 어. 뭐만 하려고 하면 네 군대부터 얘기해라. 난 얘기했다! 또 얘기해라.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아, 내 형이 아, 좀 군대로 좀 그만하세요, 좀. 나는 그만하고 싶어. 자기 스스로 어. 유쾌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셀프 디스를 하는데, 네. 보는 입장은 사실 우리 입장은 좀 안 유쾌해요. 안 유쾌해요. 하나도 안 유쾌해요. 안 유쾌해요. 하나도 안 유쾌해요. 그런가요? 예, 네, 맞아요. 아, 이제 어. 얘기하지 말까요? 예, 네, 하나도 안 유쾌해요. 왜냐면, 네. 좀 약간, 네. 왜냐면, 안쓰러워 이제는 좀 진짜. 그래 아니 유쾌하지가 않아 유쾌한 척 해봤습니다 네 유쾌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네.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구하면서 네.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아 근데 오늘 이것만 하더라도 네네네네. 지금 분량이 상당합니다 어,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네, 했었는데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한 3, 4회 하고 망했다기보다 접었는데 만약에 오늘 해서 우리가 괜찮으면 어쨌든 한 달 뒤에 또 이 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인방 뉴스.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조금 인방 뉴스. 네, 이런 컨텐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전문 용어로 이제 사이버 레카차라 그래요. 아, 그게 또 전문 용어가 고속도로에서 네. 사고가 나면은 네. 레카차가 딱 와가지고 딱 끌고 가잖아요. 아, 네. 네. 진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 유튜버건 크리에이터건 정말 뭐 BJ건 네. 할 것 없이 네. 다 사고를 치니까 어, 주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형님이 네. 그때 그 말했잖아요. 네. 아니 BJ들끼리 사고 친 건 BJ 안에서 막아야지 유튜버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약간 탐탁지 않다. 그래서 그럼요. 내가 하겠다. 어. 그래서 하고 있나요? 제가 했더니 네. 욕 엄청 먹었죠. 무지하게 먹었어. 뭘로 먹었어? 네가 뭔데? 일단은 이거예요. 이거 이겨야 돼. 니는 뭔데? 네가 뭔데?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어? 내가 깨끗하지 않은가? 제가 보니까 불현듯 몇 년 전에 GTA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아, 내가 그렇게 끝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슈유튜버들 보면 주로 얼굴 가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어, 맞아, 맞아. 왜냐면은 그게 이제 노는 뭔데가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맞아. 사실 네. 그 역사가 이제 그 가면의 일족들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읍튜브 씨부터 해가지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네. 저격하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얼굴 까고 하는 게 조금 더 정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얼굴 안 까고 하는 사람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맞잖아요. 어. 아니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뭐 예. 그건 자유니까. 사실 김범기 아, 씨는 잘 모를 거예요. 예 저격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아 근데 이 친구 깨끗해요. 아 저 있어요. 그때 정배우님한테 한번 있어요. 뭐 뭐였죠? 아, K형이 패드립 쳐가지고. 아 그건 본인 피해자잖아. 피해자잖아. 개형이 패드립 쳐가지고. 네네. 아, 그래서 아니 근데 깜짝 놀라게 저 정배우님을 실제로 뵀어요. 아 실제로 어디서?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어. 그때 지코 형이랑 철구 형이랑 이제 다 하고 나서 밑에 내려갔는데 정배우님이 있는 거야. 아, 왜 있지? 그게 이제 유아각 잡으려고 3일 동안 기생을 한대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 이제 영상 올려야 되니까 그거 있잖아요. 인간극장. 아, 인간극장. 아, 그래서 그렇게 인간극장 된 거예요? 때문에. 네네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야, 근데 너는 다 하는구나. 오, 진짜. 걔 촬영 방식이 그래. 왜냐면은 그걸 뽑아내 실생활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을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거죠. 아, 네. 오, 그거 좀 약간. 저도 어제 인터뷰 많이 해줬습니다. 머리 깎고 나서. 네네네.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대단합니다. 왜요? 진짜 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게 없어. 예. 네. 진짜로. 제가 알기로 판다TV요 쪽도 다 알죠. 판다 TV는 관심 없어요. 아, 관심이 없고. 판다 TV는 관심 없구나. 어. 판다 TV. 아니 그러니까 팝콘 쪽도 다 알아요, 형님? 팝콘도 관심 없습니다. 아, 그래요? 팝콘 쪽도 예, 모르고. 저는 정확합니다. 그런 성인 플랫폼 같은 경우야.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다 TV나 뭐 이렇게 좀 그 팝콘 TV 같은 경우는 그 반달 성님들 아~ 약간 예, 네, 좀 약간 어, 그런 그렇죠. 어둠의 그런 무리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굳이 범죄자들이 하는 아~ 그런 저기에서 굳이 내가 언급할 필요가 있나? 아. 알아서
언급할 가치를 좀 덜 느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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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정도로. 자, 그럼 이거 테이블 깔고 이제 메뉴 쪽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아우, 좋습니다. 테이블이 좀 작은데 우리 세 명에서 좀 앉기가 좀 빡세요. 아니, 네, 저는 네. 공준이랑 너무 편하네요. 네. 어, 그래도? 아, 이거 술술 풀려요. 그러니까요. 비글 짓을 때 사실 눈치를 너무 봤거든요. 어, 몸만 했다면 코트 버려. 몸만 했다면 노잼 이러니까 생각을 존나 해야 돼요. 아, 일단 그러면 이거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아니, 이게 좁기보다 네. 좀 더럽네. 여기서 뭐 했니? 뭘요? 어, 뭘 많이 흘렸는데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크로마키 너무 좋네요. 크로마키 이게 또 그거니까 여러분들 크로마키 깔끔하게 들어갔나요 여러분들? 저쪽이 네네. 조금 비죠? 그러면 여기. 조금만 더 앞으로 아 그래 아니 내가 자를게. 아 잘라버려? 그래 잘라버려라. 오케이. 완전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잘리는 거 아니야? 약간 시사방송에서 아니, 그 스님 알지? 스님 성호 스님 알지? 너 뭐냐고. 성호 스님 느낌 나네. 아니 왜 정장 안 입냐고. 아 정장 아니 그 위에 마이 입고 올까요? 아니 입을까요? 아니 아니 이것도 뭔가 아니 뭔가 웃기다 뭔가 좋다. 그러니까 YTN 뭐 뉴스 초대석에 일반인 온 것 같아. 일반인 온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반인 온 것 같아. 일반인 온 절에서 왔습니다. 아 형 입고 오래요. 입고 오래요. 마이 입고 오래요. 마이 입어보고. 마이 한번 입어보고. 오케이. 마이 좀 줘. 네. 많이 늘어났네요. 아 그거 너 조용. 나 뭔가 좀 약간 우리 셋이 예전에 그때 형님 방송에서 했잖아. 입으로 이 형님 노래 뒤지게 잘하니까 이 형님 방송으로 넘어가지고 코인 노래방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괜찮죠. 방송이다. 완전 좋죠. 아, 좀 괜찮으면. 오케이, 일단 가보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단추를 채워봐요. 안 채워져요. 네. 최군이 가장 쪘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 조금 쨍기긴 하네요. 네, 괜찮아요. 이런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예. 아, 그치, 그치. 이게 조세호는 예. 허리를 딱 세우고. 조세야! 아메리카노 좀 줘라! 아, 조세가 있지? 조세. 아니, 이거 해야 돼서. 아, 아니, 우리 잠깐 쉬고 있었는데 왜 네. 기생충 한 마리가 이러면서 형님도 오셨어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특정 데시벨을 못 내나요? 아, 아니요. 그런 좋아하는 아니 자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말이죠. 저 친구 무슨 주식이 마음 터친가요? 왜요? 아니 그렇게 감자칩 쥐고 먹으면서 그리고 뭔가 넋이 나가 있어요. 예. 아니 뭔가 네. 아니 시켜 먹는 것도 탐탁지 않게 시켜 먹고 네. 좀 약간 우리랑은 좀 그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네네네. 첫 번째부터 이 띄워주는 대로 아, 오프닝 멘트 한번 해야죠. 아 오프닝 멘트 네. 아, 또 이게 또 있으니까.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음악은 없지만 음악 뭐 뉴스 보고만 할까? 할까요? 아 뉴스 네. 하나 틀어주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일단 아 4만 명 넘게 봐주신다. 아 고맙습니다. 벌써? 아 진짜로. 아 싱크가 아, 좀 안 맞는다 그러는데. 싱크 맞아요.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 제 방 싱크 안 맞는 거 없어요. 아 오. 자신이 이런 거 되게 예민해. 아 맞아. 예. 예민하지. 예전에 그런 거 한 적 있죠. 싱크 맞으면 니네 다 블랙한다 이랬다가 안 맞아가지고. 네. 예. 자 진행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대유튜브 대인터넷 방송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지상파보다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다른 유튜브 채널보다 더욱 더 재밌게 여러분들의 인방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방 뉴스 파일럿 철회 첫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좀 죄송한데 왜 눈을 이렇게 끔뻑거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진행하니까 너무 편해서요. 저 맨날 진행을 존나 해야 돼. 아, 오늘 편하네. 편하네. 오늘 그러면 역할이 뭐예요? 오늘 여기 임방아 박사고 예. 여기는 약간 전 대통령. 아, 뭔 개소리예요. 아, 전 대통령. 아, 배너 치워버려. 우리 썰 좀 봐도 전 의원들 나오잖아. 전 총리. 아, 아니, 저는 네. 오늘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저는 원래 좀 사리는 게 있었는데 네네네. 아 말할 거는 좀 확실하게 말하면서 오늘 소속 없는 방송합니까? 아니, 근데 뭐 판도라 상자처럼 그런 건 아, 그런 건 아니죠. 언제적 판도라 상자입니까? 시발 판도라 상자야. 야, 죄송합니다. 뉴스에서. 아이 판도라 상자 새끼. 아니, 그거 그냥... 때문에 씨가 지금 몇 명이 지금 막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어디 방송에서나 얘기했습니다. 판도라 예. 상자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예. 언젠간 재평가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니 근데 진짜로 판도라 상자도 그렇고 뭔가 인디언 네. 포커도 그렇고 네. 코트 씨가 힘을 줘서 콘텐츠를 하며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 그러니까 알았어요. 네. 인방은 그 보라는 다른 거 없다. 네. 제가 좀 약간 봉준이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좀 그렇지만 네. 인방은 분내 토크 분내 예 분내 토크 술 먹방 세 가지 아 뭐야 아 세 가지입니다. 노선이 직호형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러네요. 아 근데 네. 그건 아니죠. 그 형은 예 그 형은 좀 아니, 조만간 진짜 죽인대요. 진짜. 죽여봐. 죽여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야 엄상 영화 아니야? 어떻게? 아니 그거
예. 내일 부천파 들어간다는 얘기 있던데. 네, 아주 제가 좀 제가 딱 이 몰골이 부천에서 예. 제자 뒤에 있을 법해요. 아니 근데 오늘 그 주제라는 맞는 게 부천에서 이제 최근에 인터넷 아. 방송 못 하게 그 플랜. 아 이것도 다 있습니다. 아 오케이. 네, 자 바로 진행하시도록 하시죠. 하나씩 하나씩 띄워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가자. 자 첫 번째 토크부터 진행하도록 할 텐데 저희가 차마 준비하지 못했던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토크가 있다면 여러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네. 즉흥적으로 풀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오시죠. 야. 아 이거는 자 철구님의 3개월 전 복귀 사실 저희가 맨날 2년 전부터 뭐 1년 전부터 방송할 때마다 뭐 철구가 온다 그가 온다 이랬는데 실제로 왔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게 변했고 아, 많은 벌써, 보라 벌써. 시청자들은 진짜 보라 전국시대다. 맞아요. 보라 전성시대다 해서 굉장히 말씀드리는 순간 야 들어와봐 좀 들어와서 아니 들어와서 좀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아 고마워요. 오케이. 예. 삼형 씨 아니야? 아니 아니야. 삼형이 아니야. 삼형이 아니야. 아 삼형이 아니야. 아니야. 삼형이 아니야. 오케이. 자, 계속 진행하시죠. 아,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라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네. 사실 1년 전만 해도 김봉주 희대의 발언이 있었죠. 보라 네. 나만 하잖아.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예, 예, 예. 참 뭐랄까. 요즘 어때요? 같이 하니까 좋아요? 아 저만 했을 때가 좋았어요. 아 저만 저만 해줄까? 뭐, 보라 해줄까? 예. 오늘은 척척 안 하고 네네네. 다 유쾌하게 하는데 저건 좀 바로 잡고 싶은 게 보라 해줄까는 안 했어요. 보라 보라 나만 하잖아라는 한 거 예. 100% 기억납니다. 아니 그것도 방송 중에 한 것도 아니고 아. 그냥 개인적인 카톡에서 보라 해줄까 이건 안 했어요. 근데 궁금한데 보라 나만 하잖아 카톡은 누가 깐 겁니까? 깐 게 아니라 내가 방송에서 말한 건데요. 말한 거예요. 방송에서 나. 또의 뽕에 취하다. 아~ 이게 약간 맛이 가요 사람이. 예. 나 했어요. 아 그러면 네. 아 근데 그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오만의 끝이 진짜 오만의 끝이었어요. 아니 그 정도 위치였다고 봐도. 근데 그때 예. 뭐 다른 방송이 견제될 만한 방송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면 뭐 게임 방송이나 뭐 축구 중계. 정말 봉프리카였다. 예. 예. 아, 뭐. 아니 그러면 이거 이후로 네네. 아 진행해 주시죠. 네. 아 내가. 예. 그리고 이 보라 시대가 좀 더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대로였다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사실 지금쯤 뭐 도쿄 올림픽, 유로라든지 네. 보라가 이길 수 없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네. LCK, 네. 뭐 심지어 맞아. 보라가 피해가죠. 예, 월드컵 이런 뭐 이슈들은 피해가는데 올해는 특히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네. 보라의 어떤 전성 시대는 좀 야외 방송을 제외해서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밤 10시에 동시에 네. 많은 메이저 분들이 방송을 좀 열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방송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봉준 씨, 네. 보라 나만 할 때와 지금 다 같이 할 때 솔직히 행복 지수는 언제가 좀 더 높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이런 거 너무 좋네요. 네네. 아, 이 왜냐면 큰 틀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네네. 대화를 이어 나가야 되니까. 네네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네. 방송 준비를 1도 안 했어요. 아니, 척척 안 하고 다 말할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척척 안 하고 좀 다 말하겠습니다. 네네. 그때는 그냥 이제 즉흥으로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냥 다 된다는 마인드였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도 좀 잘 안 하긴 하는데 많은 네. BJ들이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분 썸네일만 봐도. 아, 그 방송이 그 방송. 약간 네네. 재방송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네. 2년 전에는 봉프리카 시절은 이제 정치로 따지면 보통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네. 중국이었어요. 아, 중국이다. 예, 시진핑이었고. 아, 네. 아, 잠시만. 아, 저 뭐, 예, 제 도리 돌릴 방송 아니 근데 국제적인 그런 예.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 도리 돌릴 방송 아니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인방위수인데 막강했다. 비유를 드는 거죠. 예. 제가 뭐 공산당도 아니는데. 아니, 제가 뭐 공산당이에요. 그 정도였다는 거죠. 예. 그만큼의 막강한 네. 파워가 있었다라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이어가자면 그때는 뭐를 해도 좀 방송이 됐었고 교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부담이 아니라 네. 언제 느꼈어요? 네네.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면보성이 네네. 뭐 미친 무크리트다 콘크리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좀 뻥에 취했어서 그렇게 네. 했는데 네. 와 씨발 어제 준비 안 하니까 이 미친 콘크리트도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 어제는 어제 또 잘 아시잖아요. 정직한 싸움이었습니다. 10시 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빠바바박 네 명이 딱 켜요. 네네네. 사왕이라고 불리는 그 자들이. 네. 야, 그래서 정말 선의 경쟁을 했었던 네. 어제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거기 또 철구랑 저랑 또 1등 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아 패널 씨. 은근슬쩍. 네. 왜 철구 형이면 철구 형인데 왜 철구랑 저랑 이러면 철구 형은 원래 혼자 해도 1등인데 네. 왜
당신을 아 물론 맞습니다. 네. 스타만 해도 7만 명 찍는 그 대통령의 포스 네. 인정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삭발 제 머리를 버렸잖아요. 예, 예, 예. 일회용 도구로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뭔가 뿌듯했습니다. 아~ 뭔가 크루 이게 철구한테 뭔가 좀 힘이 조금이라도 실어줄 수 있었다.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멘트 좀 약간 감동했어. 왜? 수장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그래야 계속 끌고 나갈 수 이런 있으니까 이런 크루원이 우리 무엔터에는 없나요? 아니 없는데 제가 있었는데 제가 쳐냈죠. 처참 안 하겠습니다 오늘. 예, 아 진짜로. 아니 좀 잘 수습이 됐습니까? 아 뭐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예, 정말 그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것도 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것도 네. 다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철구님도 철구님이지만 연이어서 우리 연보성의 복귀가 아, 약간 네. 시들어질 수 있는 보라에 또 불을 지폈는데요. 네. 대단한 게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철구빨도 철구빨이지만 철구로 인해서 연보성으로 인해서 많은 보라에 유입이 됐다. 네. 실제로 보라를 하고 있는 BJ들로서 좀 타 플랫폼에서 좀 유입이 됐거나 타 사이트에서 유입이 됐다고 좀 인정을 하십니까? 예. 뭐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잠시만 사실... 잠시만요. 예. 뱀눈의 뜻이죠? 아니 저한테 얘기하라 이거 같은데. 예. 이게 불편한 질문은 제가 아, 예, 그래요? 예, 제가 좀 맷집이 올라갔어요. 예, 맷집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예, 예. 저는 뭐 여러분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사실 낙수효과는 여러분들 낙수효과 철구만 한 게 없어요. 아, 제가 비글즈에 소속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첫날에 37만 명 아. 전무후무한 인방 대역사 기록입니다. 이건 절대 깨질 수가 없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동안 앞에 왜 이렇게 쌓이셨어요? 아니 아니 절대 깨질 수 있는 점인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뭔가 좀 약간 비글즈라서 뭔가 네. 철구형을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 빨아야 살죠. 그런데, 빨아야 줘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빠는 건 네. 상관없는데 오늘 진짜 이게 딱 객관적인 게 맞는 건지. 사실 비글즈 내에서의 낙수효과는 남순이가 많이 가져가요. 아 역시가 또 철구의 요강입니다. 아. 하지만 아 욕강이에요.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준비한 컨텐츠도 많이 없고 네. 좀 비루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또 나와서 조금 털고 예. 그런 걸로라도 유튜브 좀 올리고 아하.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욕강순이라고 올라. 예예예. 예. 아니 근데 낙수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게 보통 1등이었던 철구님이 방종을 하면 2등으로만 갈 것 같은데 네. 심지어 전체 시청자 23인 저한테도 네. 한 20명은 옵니다. 그러니까 철구업을 치면서 네. 전체적으로 뿌려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느리던 지코 형마저도 네. 똥이 들어오니까 그래 반가워 하면서 말이 좀 빨라져요. 말이 좀 빨라지고 예. 반가워하는 게 보여요. 아 예. 반가워하는 게 예. 철구 치면서 오니까 가뭄에 예. 비를 내려주더라고요. 한 1,400달이에서 예. 한 4,000달이 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남순이 형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저도 진짜 혜택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럼요. 근데 어제 진짜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똥이 오고 낙수효과 갔는데 김봉주 씨가 차마 컨텐츠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 똥을 걷어내셨습니다. 아, 미안하지만 오늘만큼 오지 말아달라. 아, 좀 민망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제가 이거 또 이제 네. 청척 안 하고 인방계를 또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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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철구의 똥 분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철구의 똥 네. 이런 팬덤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해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철구와의 네. 관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재밌는 방송에 가요. 똥표도가 있어요. 똥표도가, 예. 똥표도가 있는데 초도가 아니고 포도입니다. 아 표도. 네, 포도, 예. 포도. 포도. 예, 아 포도. 똥포도. 저는 네. 이런 말실수 되게 귀엽던데요. 아, 맞아, 매니저들이 맞아. 요즘 이런 말실수 잘해요. 네. 어제 감스트 방송 보니까 뭐라고? 네. 역류성 식도염인데 네. 식류성 식류성 역도염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가미 이런 거 많이 하고 예. 예전에 희대 이런 거 있었어요. 아, 철구 씨랑 술 먹방 하는데 형 뭔가 솔직하게 영어로 하고 싶었나 봐. 형 네버컴데 네버 아니에요? 네버가 왜? 네버 왜? 형 네버컨대. 네. 네버컨대가 뭡니까? 아 네버가 솔직하게 아니야? 아니 근데 네버컨대가 뭐냐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오케이. 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예. 계속 하자면 네네네. 똥표도를 이제 똥포도를 좀 보면 네. 와 제가 좀 1등이더라고요. 아 그럼요. 똥포도가. 네네. 아 그래서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영 그거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철구형 왔을 때랑 안 왔을 때의 시청자 차이. 숫자 있어요. 차이. 존나 커요. 진짜 이거는 리얼 개커요, 이거는. 왜냐면 예? 제가 이제 철공 안 왔을 때 이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많이 보면 뭐 5만 명이 뭐 찍히면 완전 개대박. 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5만 명이면 그 요즘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맞죠. 3, 4만 명 찍으면 야, 역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3, 4만 명 찍으면은 어이구. 약간 욕구 이런 느낌. 그럼 평타 쳤네? 네. 눈높이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제일 정확한 지표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철구형 왔을 때랑 안 왔을 때 이 차이가 여러분들 이게 그거니까. 분표도가 있군요. 분표도를 이렇게 보면 그 구 방송 통해 들어가. 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께 그 시간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콘텐츠 메이저 기준 몇 명은 동시 시청자 찍어야지 좀 잘했다, 상탑치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게 기준이 바로 몇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누가 나왔느냐, 누가 나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누구를 섭외를 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디언 포커 예. 그 호화로운 정말 호화로운 그 게스트 레알 마드리드 갈락티코였는데 정말 그런 그 게스트를 내리고 아하. 8만 명까지밖에 못 찍었다. 축구로 치면 이제 갈락티콘데 챔피언스 리그 4강 갔다 이러면 그냥 앉아서 2바구만 털어도 되는데 아하. 아 근데 이거 네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7만이라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게 지금 미친 거예요. 그쵸 그쵸.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7만은 네. 우리 예전에 기억납니까? 그때 그 보라총에 그때 7만 명 찍었다고 해가지고 나 되게 기뻐하고 진짜 기뻐했어요. 예. 네. 철구 형이 몇 월 달에 왔죠 여러분들? 3개월 전이니까 예. 5월 25일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5월 25일. 그럼 4월 달 거를 들어보자. 4월 달 거를. 자, 4월 달 거를. 준비됐습니다. 이거 준비 기준이죠. 예, 예. 네. 이거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여러분들. 네. 한번 띄워 주세요. 예. 네. 4월 달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또 데이터가 있으면 확실히 또 보이죠. 예. 이거 보면은 이게 제가 조금만 키워 주세요. 예. 좀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4월부터 이제 5월까지 했잖아요. 예. 이게 저게 4월달이 아마 감전수용소일 거예요. 저 8만이? 예, 네. 저게 아마 감전수용소일 건데 네. 지금 밑에 좀 내려보세요. 밑에 예, 밑에 보면은 평균통신 시청자랑 막 이런 게 다 있죠. 예. 그리고 최근 걸 한번 찍어보세요. 자, 아, 7월달 거 찍어보세요. 저게 철구님 복귀 전이었고요. 근데 해가 떴네요. 제가 약간 그림이 괜찮네요. 벌써 해가 떴네요. 야, 잘 밀었다. 네. 야, 말로만 웃기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야. 아, 저때 뭘로 찍은, 아, 감전수용소가 아니구나. 저때 뭘로 찍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7월달 걸 한번 볼게요. 7월달 걸 한번 보면은. 예. 야!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진짜 이게 6만 이게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네요. 4만 8천. 6만, 5만 이거. 이게 다 똥받은 거거든요, 이거. 진짜로. 이거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게 진짜로. 무슨 매일같이 5만, 6만을 찍어버리네요. 예, 진짜 이게 여러분들. 3천 증가가 그게 아니야. 왜냐면, 예. 이거 보시면은. 예. 평균 3천이 제가 그때. 아까 전에 본 게 방송 시간이 130시간이었는데 39시간 더 했는데 3,000명 는 거는 이거는 진짜 평균 늘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진짜로. 자,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확실히 철구님 비슷하진 않았어요. 예, 예. 네. 개인 방송이었으면 욕했죠.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요즘엔 수긍합니다. 아니, 네. 왜냐면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치코트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나를 툭 치더라고요. 개인 방송 혼자 오프닝 하는데. 얘기해야 됩니까? 아, 재밌게 얘기하려고. 뭔데요, 뭔데요? 방사자 앞에서 얘기하면 좀 민망한데요. 그럴까요? 넘길까요? 아, 뭐 말해요, 말해요, 말해요. 제가 이제 김봉주 씨가 오프닝에서 뭐 안경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 형들 나 안경 이거 진짜 가벼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 딱 툭툭 치면서 야, 저딴 얘기를 하는데 2만 명이 넘다. 존나 부럽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고마워. 아니 키자마자. 키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모셨습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 무슨... 그만큼 콘크리트가 대단하다. 못한 얘기가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방 시청자들은 안경 하나에 하나에 아니 기기울입니다. 우리로 치면 2만 찍으려면 정말 영혼까지 갈아넣고 그럼요. 해도 찍기 힘든데 예, 예. 여러분들 안경이 가벼워요. 이런데 2만이니까 그렇죠. 미치는 거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긴 하지만 예. 근데 그만큼 인정을 하죠. 그만큼 노력해 왔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네. 조세 씨 혹시 야, 물 좀 달라고 해 주나요? 조세야 커피 좀 줘.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철구님이 확실히 복귀 후에 보라가 정말 다양해졌고 여러분들도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요즘 아프리카 볼만 난다. 네. 한때는 겜프리카라고만 불렸던 아프리카가 확실히 이제는 보라의 어떤 전성기가 돼서 많은 BJ들이 보라의 콘텐츠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한번 함께 보시죠. 첫 질문이 조금 길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 한 20가지 되는데 이거 한 새벽 1시까지 하겠는데요? 네. 자 다음은요 더 핫하진 가짜 사나이 2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네. 1기가 실제 MBC에서 방영됐던 진짜 사나이의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자막 실수입니다. 이거 밑에 더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핫해진 이거는 예. 이거는 좀 뒤에 있으니까 나는 이게 예. 그냥 건너뛴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짚고 넘어가는군요. 아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 영상도 준비했어요. 예. 아니 오늘 이거 우리 콘텐츠 1시간짜리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 아니야. 네. 오프닝만 지금 뭐 네네. 이거를 좀 그거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 이거. 이건가요? 예. 기다릴까?
왜냐면 예. 이게 3개월 동안 이제 BJ들이 어떤 이제 방송들을 했는지 철거 복귀 이후에 네, 어떤 네. 방송 컨텐츠들을 뭐 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아 소리는 일부러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수트니 네. 감수이트 저 메시맘마님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네. 소리는 일부러 껐어요 근데 이게 철거형 복귀하고 나서 네네. 3개월 동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했어요 엄청 진짜 볼거리가 많았어요 볼게 메인만 많은 게 아니고 뭐 저것도 대낮한 방송이잖아요 네. 저게 이제 아무래도 저 감수트도 그렇지만은 네. 여러 이제 메이저들이 자극을 받은 거죠.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맞아요. 네. 감스트 형이 말을 했어요. 네네네. 다 이제 보라 BJ들이 초사이언 뽀로 변신해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데 나만 변신을 안 하고 있었다. 아. 네. 그래서 각성해야겠다. 아 제우스 부활인가요? 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부활.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진짜. 보라 제우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테 형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야 AV 네. 특집. 야. 그리고 남순이 형도 진짜 완전 네네. 이제 진짜 완전. 무중 완전 대박 났잖아요. 네. 사실 남순님도 조금 이제 힘들었던 적이 유튜브가 있었죠. 대박 네. 유튜브가. 네. 유튜브도 다시 터졌잖아요. 아, 도라이 지금 TV에요. 한 달에 4,800만? 네. 엄청난 적이. 4,800만요? 네. 아니 4,800만이라고요? 한 달에 우리나라 인구가 봐버리는 거야. 4,800만. 네. 한 달에. 와 미쳤네. 감스트 여친 네. 소개 우리 그만 아 그만이면 주보리님인가요? 네. 네. 주보리님이 또 요즘에 굉장히 떡상을 했어요. 네. 자 개소리랍니다. 네. 제가 너무 올려쳤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크로원이다 보니까. 네. 네. 2,800만 같은 크로원이지. 네. 2,800만 아, 오늘 창현이 형 네. 걱정을 하더라고. 야 크로원 잘 챙겨. 야 폭탄 제거 소개팅. 아. 아 이것도 어떻게 개대박 난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정말 재밌었어. 저때도 한 5만 명. 예. 야 이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저거 감수가... 얘기할 거 좀 있지 않나요, 봉준 씨? 뭐요, 뭐요? 아무래도 공교롭게도 좀 저 당시 봉준 씨 힘들 때였는데. 아 맞아요. 섭외가 일단은 아, 봉준의 아, 그 무엔터, 아, 파키, 아, 그리고 은호.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그 다음날 나랑 옥상에서 술 먹은 날이에요 예 약간 예. 조금 네 봉준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도 맨... 나중에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것도 나중에 그것도 아, 나중에 알겠습니다. 나와요 예 아 그것도 나중에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와, 이렇게 보니까 보라가 전체적으로 또 캐릭터들이 풍성해졌네요 네 아니 근데 그 뭐지 제가 조금 약간 요즘 노리는 게 네. 그거예요 네.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합방은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네. 이제 코너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섭외하려고 생각을 하고 아, 이제는 아~ 섭외를 아프리카에만 다른 플랫폼에서도 좀 보라인가요? 보라로? 네, 보라로. 왜냐면 법방 특집 이런 것도 합니까? 뭐 법방 특집을 왜요? 아니 근데 여쭤보는 거 무슨 소리세요? 여쭤보는 거 아니 트위치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네. 좀 이렇게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네. 최근 동양만 봐도 봉준 씨가 거기서 많이 데려오는 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루킹님이 예, 예. 김봉준 방송 갔다 오고 나서 그 썰품 방송 있어요. 약간 아프리카 선교사 느낌.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빙추부 보면서 놀랬다. 그리고 유튜브도 잘 됐어요. 네. 잘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봉준이가 시도를 할 겁니다. 자 아, 그리고 우리 연보성님 이제 복귀하자마자 다시 한번 빛이 돌아왔습니다. 라이티스 백이죠. 근데 네. 저는 보성 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집들이 방송 있잖아요. 아 저 대박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저 진짜.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현혹됐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리고 깔끔하게 끄더라고 보성이. 어, 진짜로. 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정말 레전드였어요. 어,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또 나빠. 저도 보성이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깨지는 방송이었다. 왜냐면 전 사실 봉준이 아니라 저 보성이가 힘 노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전에. 예전에 그냥 저기 유튜브에서 그 카트라이드 하고 있는데 돈의 영상으로 봉준 나 뭐 저 다 자꾸 봉준이래. 아 보성이. 보성이가 자꾸 콧물 그 염콧물. 저 그때 지금 찐텐으로 짜증. 내면서 아 씨발 더러워 이러면서 아, 네. 그렇게 했었고 그랬구나. 정말 그랬었는데 아 저 방송은 정말 그러니까. 아, 그리고 철구님이 복귀하자마자 아, 네. 네. 근데 저는 뭐 좀 약간 지난 얘기긴 하지만 네네. 복귀 방송 37만 명 볼 줄은 전 꿈에도 몰랐어. 저도 한 20만 명까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코트야 네가 봤을 때 네가 좀 잘 잤냐 이런 거 잘 네. 맞추잖냐 몇만 몇 명 볼 거 같냐. 네. 17만 명? 17만 오. 와 근데 그 숫자를 근데 그것도 터져서 37만이잖아요 그죠 그게 네. 철구 형이랑 그 전날 몇 명 볼 것 같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얘기를 했는데 그 형은 딱 15만 명 봤어요 자 그리고 와. 지금 중요합니다 보라의 전국 시대가 되니까 천하의 K를 콘텐츠하게 만들고 있어요 천하의 K가 콘텐츠를 하게 만든 게 지금 시군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콘텐츠 직원을 뽑았어요 저 친구가. 아 진짜요? 네. 오, 대박이네. 이거 이런 저걸로 좀 말이 끝난 겁니다. 야, 아 저 이거 기억납니다. 비호감 BJ 특집. 따였어요. 따였어요. 아 따였나요? 네 따였어요. 따였어요. 아, 네. 네, 따여가지고. 네네네. 어, 야
자 이렇게 해서 천하의 콘텐츠도 정말 많은 방송들이 있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3개월 만에.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저는 천하의 K가 콘텐츠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보라의 시국이다 얘기했지만 네. 또 하나 아 보라가 정말 대박이고 지금 대세구나라고 알릴 수 있는 아이콘적인 게 본인의 네. 삭발과 엊그저께 네. 빅파이 공개 방송을 했더라고요. 제가 하는 코트는 절대로 터는 거 아니면 안 하는 친구인데 많이 내려놨죠. 요즘에 삼용치보다 많이 벗어요. 예. 아, 지금도 벗을 수 있습니다. 예.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진짜 많이 내려놨네요. 와.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왜냐면은 네네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BJ들 보면은 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 모습으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네네. 걸.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방송 인생 10년 중에 이런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전 즐기고 있어요. 멋있어요. 멋있다. 네. 어, 심지어 요즘에 유튜브 다시 떡상했죠. 예쁜 여자친구 있죠. 좋은 집 이사 있죠. 요즘에 뭐 도전해보지 뭐 않으면은 나중에는 기회가 와도 못해요.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네네네. 너무 좋은 얘기 하고 있지만 네네네. 새끼 특집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 네네네 맞아요.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칭찬했네요. 다음 주제 넘어가나요? 예예. 다음 주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네. 철구님 복귀 이후에 콘텐츠를 확인하셨고요. 자막 띄워주시고요. 예. 네. 아 이거는 네네. 자막이 없는 건데 크루에 대해서. 아 네. 크루에 대해서. 크루입니다. 사실 오늘이었나요? 우리 그 존경하는 소수기 대표님이 다시 한번 크루에 대해서 언급을. 오늘 했어요? 오늘인가요? 예, 오늘인가요? 오늘도 하셨어요? 아, 오늘도 하셨어요? 어제 여러분들 이거 좀 제보를 해주시면 맞나요? 와, 누구 방송 나와가지고 예, 뭐 크루에 대해서 아. 예, 누군가요? 아 파이님이랑 어 진짜? 예, 맞죠? 예 맞다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여전히 좀 크루에 대해서 서수길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조금 우려하는 네.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몰라요. 저 아 네. 진짜로 네. 싫어한다 뭐 좀 아, 너무 부정적이다. 엄청 부정적으로. 네. 와.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저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떡할 거야? 근데 먹고 아. 살아야지. BJ들 입장에선 크루가 대세고 크루를 해야지 뜰까 말까인데 뭐 대표님이 싫다고 해서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아프리카가 너무 고였기 때문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듭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 고인 거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처음에는 크루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저는 크루 방송 이런 거 떼앞방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안 좋아했잖아요. 아, 네. 많이 싫어했어요. 네. 솔방을 많이 해왔고 했기 네. 때문에 네. 제 근본이 사실 솔방이고 해가지고 이런 크루 앞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라? 재밌네? 꿀잼? 왜냐면 그 지들끼리가 본인이 됐거든. 재밌거든요. 본인이 되니까 재밌죠. 어라? 너무 재밌네. 근데 이거는 네.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라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 예전에 좀 후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네, 아프리카가 맞아요. 사실 아프리카 슬로건 자체가 개인 방송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개인 맞아요. 방송 신대륙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좀 크루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네. 근데 서수길 그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쨌건 네. 아프리카의 큰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메이저 BJ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굳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고만 안 치고 네. 또 그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준다면 네. 크루 활동 환영한다. 또 아프리카 대표로 나서가지고 또 크루를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 아프리카 네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아프리카가 뭐 생길 것이다, 뭐 유튜브다, 뭐 트위치다 이랬는데 이제는 네. BJ들 사이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방송 절대 아프리카 TV를 이길 수 없다. 네. 이거는 감스트님이 최근에 그거 했죠. 예스오노에서 유튜브 이적한다 안 한다 10억 줘도 안 한다 하셨잖아요. 안 한다. 안 한 네. 이유가 아프리카만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없다. 맞아요. 이런 걸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제를 넘어갈까요? 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죠. 주제가 엄청 많기 네. 때문에. 자, 요거군요. 자, 더 핫해진 가짜사나 얘기. 이런 자막에 제가 진행을 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지만. 아이, 하십시오. 진즈원이 정말 예, 예. 너무나 대박이 났고. 뭐, 최고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네. 전태균님은 정말 그 리플레이 보는 걸로만 인동을. 맞아요. 이제 좀 속된 말로 리달러라고 하는데. 너무 잘 나와요. 최초로 네. 1, 2, 3등 했어요. 리딸도 잘 치는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네. 진짜 해가지고 했는데 이긴데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분들 뭐 연예인까지 뭐 지원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김계란이 영상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장난으로 지원을 해서 네. 아, 그리고 너무 체력 위주로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체력이 아닌 간절함 캐릭터 네. 위주로 다시 한번 매일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짜사나 2기 1기 이상의 어떤 흥행을 좀 예상하시는지. 이번 네. 라인업 자체가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에 네.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어떤 재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떤 극혐 캐릭터들이 나올지 아하. 굉장히 기대를 또 하고 있고 필요하죠. 너무 재밌어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지원하는 명단이 저만 제가 아는 그 명단만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적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UFC 김동현 선수. 네, 매미킴. 그다음에 김병지 선수. 김병지. 네. 와. 그리고 예. 아, 지금 뭐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데 네. 가수 비분도 정지훈 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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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지금 뭐 정지훈 씨가 이제 뭐 그 영상을 이제 네. 그 뭐야 그 시즌 B 시즌 김계란 씨랑 계속 찍은 사진을 보면서 기대해도 좋다. 이러면서 약간 뭔가 흘리더라고요. 아 그럼 개소리예요? 아니 씨 뭐야 니들이 B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 그 날 쪽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홍구도 일단은 지원을 했어요. 아, 예, 홍구도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이거 뽑히면 네. 보장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좋아 홍구가 테스트. 근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홍구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턱걸이는 못하더라고요. 턱걸이가 존나 힘들어요. 어 진짜로? 아무리 근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하거든요. 턱걸이가 안 돼. 이거 턱걸이 해본 사람들 알 거야. 턱걸이 다 염게야 이거 아, 진짜로. 아니 근데 너무 이게 또 체력을 본다고 하니까 많은 뭐 소위 말하는 헬창 유튜버들이 네, 지원을 네, 많이 네. 했는데 김계란님이 바라는 거는 네. 잘하는 그림도 있지만 못하는데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너무나 몸만 좋은 분들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난 진짜 좀 약간 이런 그거에 한 게 김병지 선수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레전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마치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왜요? 아, 열심히 하잖아요. 의지를. 아니, 뭔가 지금 최근에 네. 동향에 따라서 이제 자 일단 다 당신 위주로 가면 전 철저히 커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커다도록 하겠습니다. 웃자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보통 TV 프로그램 보면 사연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아이를 위해서 나온 아버지. 네. 네. 혹은 뭐 최근까지 많이 아팠는데 네. 뭐 재도전한다든지 네. 뭐 다이어트 그리고 해창도 한 명씩 끼고 그리고 연예인도 한 명 끼고 좀 다양하게 하자고. 다양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가짜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도 2가 나오면 아 1보다 재미없다 아, 전편만 한 수편 없다 수편이 없다 뭐 네. 이러잖아요 네. 근데 네. 가짜 사나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아 맞아요. 이번에는 네. 왜 제작비도 더 붙는다고 하고 네. 1편이 굉장히 좀 약간 오합지졸들의 모습들이었다면은 좀 정이 가긴 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좀 대박이 나 네. 아, 죄송한데 네. 김계란님 쪽 얘기를 하다가 여길 보니까 아, 또 다른 계란이 저 이제 그 썩은 계란 예. 그 중국 음식 중에 썩은 계란 있습니다. 아, 썩. 제 얘기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네네. 자 어쨌든 가짜 사나이 시즌 2. 우리 근데 김봉준 씨는 지원해 생각이 전. 아니 근데 이거 예, 아까 얘기, 네. 뭐 지원해 이런 것도 좀 약간 말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지원한다고 하니까 네. 유튜브 댓글 가서 테러 하더라고요. 제. 근데 그런 신경 쓰지 마시죠. 아, 근데 그 신경을 네. 안 쓰는데 네. 피해 주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나간다라고 아, 그냥 나가고 싶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닌데 네. 가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나가겠다고 받는다. 선언한 것 뿐인데 거기다 온갖 그 좀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근데 네. 만약에 그러면 그걸 다 배제하고 만약에 진짜 됐다 할 마음은? 아 저는 이거 그렇게 해도 저는 지원을 할 거예요. 지원은 뭐 다 해병대 출신이고 하니까 자유잖아요. 한다고요? 네. 네, 지원은 할 거예요. 뭐 뽑히든 안 뽑히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딱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그 슬로건에 그게 있어요. 그 좀 약간 맞아 맞아 그 게으르다고 생각되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자신을 좀 바꾸고 싶은 DJ가 뭐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지원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결혼을 있거든.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예비 신부에게 뭔가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딱 그거 보고 딱 나다 아하 게으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좀 약간 그거였을 때 시즌1에 공혁준이 있었다면 시즌2에도 근데 이러고 떨어져야 레전드인데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길 바랍니다. 강복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흥행을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방뉴스 오늘 재밌는데요. 아 그러네요. 좋습니다. 아 5만 명 넘게 봐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인터넷 한번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바로 악플입니다. 도를 지나친 인터넷 악플인데요. 저는 정말 이거 네. 대한민국에서 네네. 인터넷 실명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실명제를 찬성하는 정말 그 네. 악플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자유지만 자유에도 네. 책임에 따라야 되거든요.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불거져 있어가지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봉준이가 더 정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치 않은 발언에 살을 붙여가지고 인터넷 실명제 우리 김봉준 씨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이거 개인 방송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왜 안 하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네. 전 몰라서 이런 좀 약간 그 뭐라고 해 정치 이런 걸 좀 잘 몰라 물어보니까는 정치죠.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네네네. 막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 말도 맞는데 네. 이게 왜냐면 2020년에 막 네. 너무 사건들이 너무 많죠. 이걸로 많죠. 인해서 차마 네. 입에 담을 순 없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네.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주위에서 피부로 와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저희 입장은 사실 그래요. 정말 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을 좀 접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 마음이 동요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표현의 자유는 좋아요. 네. 표현의 네. 자유는 좋은데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는 따라야 됩니다. 책임은 네, 자야 돼요. 책임. 어, 네. 말을 잘하려고 했는데. 책임이란 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고요. 예, 대가라고 했습니다. 와, 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네. 봤었는데 이제 악플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있었죠. 아, 그래서 내가 그런 그러니까 10중 8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그런 댓글을 달았었나요? 아, 그냥 그냥 생각 없이 친 건데. 그렇죠. 남들은 그냥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 쓴 건데. 네. 여러 수천 명, 수만 명한테 그걸 당하는 입장은 그러니까 이제 악플을 당한 사람은 하루 내내 그걸로 너무나 힘들지만 맞아요. 정작 그 악플을 남긴 사람은 한 5초도 뭐 생각을 안 하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저는 사실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인방계를 BJ들이 들어간다 이거는 나를 향해 쏜 화살을 다시 굳이 주워가지고 내 가슴에 박는 격이거든요. 와 뭐야 그요 치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보면 되는데 네네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BJ들이 좀 약간 멘탈 약한 BJ들 있잖아요. 네네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매니저들이 좀 관리를 좀 해주면서 그러니까 인방계를 보고 견뎌낼 네. 만한 멘탈이 아니라면 굳이 네네.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본인은 견뎌내도 돌려막기 한 겁니다. 유시민 씨께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아, 나는 유시민 씨한테 이래도 좀 이렇게 좀 기억해놓고 있다가 적시적소에 써먹으면 혹시 나중에 욕먹을까 봐 기분이 좋아요. 봉준이가 보고 오 이러니까 그러니까 난 너같이 모르는 사람들 오 이래 버리니까 네. 사기꾼 전형적인 사기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인터넷 악플인데 오늘만 해도 이제 철구님이 아까 뭐 철구님 얘기를 했었지만 맞아요. 네. 악플로 그러니까 아내인 외지레를 향한 악플 수억 원을 써서라도 처벌받겠다 했는데 네. 실제로 메일이 왔답니다. 네. 내가 나다 미안하다 왔는데 이제 그 영상이 용서도 해주고 30만 원도 주는 영상을 올려서 그리고 거기다 안 기모띠 해봐. 네. 그리고 뒤에는 까도 돼. 그래서 많은 팬들이 오히려 근데 이게 네. 좀 약간 그 아까 전에 저도 좀 약간 이 영상을 네. 보고 우려스러웠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네. 철근한테 막 카톡을 했어요. 이 씨발년아 이러면서 왜 봐주냐 이러니까 저 다른 영상 아닌가요? 아 예, 예. 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네. 네.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저도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네. BJ한테 저는 사적으로 연락을 안 하거든요. 잘 네.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는데 이번엔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죠.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새끼 다시 불러가지고 30만 원 뺏고 저 새끼한테 팩폭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장인어른이 됐건 누가 됐건 정 없으면 내가 가서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다 생각이 있는 것처럼 아 그래 형 내가 좀 생각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가장 우려스러웠던 거는 철구님이 네. 워낙 착한 우리 인성 다 알잖아요. 네. 혹여나 어린 친구들이 뭐야 악플을 남겨도 네. 오히려 불러주고 신상도 가려주고 30만 원 용돈도 주네. 어린 친구들은 그럴 네.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럼 30만 원 받을래 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네. 정확하게 이제 네.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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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깨비라는 애가 이제 인방계에 네. 네. 왔어요. 근데 걔는 네. 진짜 악질인 게 네. 네. BJ들한테 성희롱 그런 거를 다 적었어. 그러니까 역캠들한테 아, 네. 네. 진짜 알죠 여러분들 이걸 했는데 네. 만나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짠한 게 있어. 아 만나면 만나면 그래서 대부분 악플러 이랑 고소는요 고소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까지 만나지. 그래서 저도 많은 고소를 했잖아요. 실제로 고소 취하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접촉을 시도합니다. 근데 네. 사람인지라 부모님이 한번 다가온 적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두 분 말에 제가 사실 공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말씀하세요. 장난 전화 때문에 저한테 네네. 이렇게 그 인터넷 사이 그 네네.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네. 위반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저한테 협박범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패드립으로 응수를 하고 네. 저 패드립 응수를 했습니다. 네네. 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피곤하도 아니고.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 그 나중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봐줄 수가 없더라고. 사과문도 삐뚤빼뚤 해가지고 거의 뭐 네. 예, 송땜빵식으로 이렇게 사과문을 쓰더라고요. 네. 아니 저기요. 아, 오늘 타비 얘기 안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타비 아닙니다. 아 이제는 타비가 아닙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삐뚤빠뚤 그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네. 제가 그거 보니까는.
열이 받더라고요. 아, 오히려 열 받아요. 이 새끼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사실은 24살 처먹고 네. 이런 걸로 돈 뜯어내라는 심정으로 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네. 영화 보고 그랬대. 아... 나이트 크롤러라는 영화가 있는데 약간 그 고발한 사회 고발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 맞아 맞아. 그 타겟을 남을 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아청법을 뭘 위반했어? 아하. 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겠다야. 너 내가 고소 나 무조건 할 테니까 엄마 바꿔. 엄마 바꿔가 직방입니다. 아~ 우리가 어찌됐건 남의 집 귀한 새끼들이기 때문에 네. 엄마 바꿔 나오면은 무섭죠. 그때서야 애들이 진짜 진정성을 막 떨더라고요. 어, 그치, 그치, 그치. 너 고소 싫어? 엄마 바꿔. 엄마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이러니까 좀 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네. 영상도 올리고 했어요. 아, 네. 아, 진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를 많이 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소위 말해서 빨간줄이 가는 거죠. 아, 빨간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네, 모욕죄는 빨간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빨간줄.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뭐 저 공무원 시험 네. 이런 거를 이제 못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호소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같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아, 그러니까 이제 빨간불이 그어지면은 네, 그거니까. 네, 뭐, 근데 안 그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 모욕죄는 사실 그 그어집니다. 아, 네, 근데 네. 이분들이 더 잘 알겠죠, 여러분들. 네. 몰라요, 저희도 사실. 아, 저는 네. 알아요. 그거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게 어려서 그랬다. 뭐 네. 몰라서 그랬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미혼모신데 애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너무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최군님 네. 보고 쌍욕을 했다. 근데 나는 또 아니 애를 키우면 더욱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애를 키워서 그리고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러면 부모님이 가난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앞을 남길 시간에. 네. 그냥 죄송하다는데 앞에 아, 그게 오늘 사회자예요. 사회자. 고소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툭하면 고소하지 않습니까? 아, 사회자예요, 사회자. 예. 예. 그래도 저희 BJ들 고소하는 게 어딥니까? 아, 네, 그, 그거, 네. 아니, 심지어 누군지 네. 모르게, 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네. 누가 그것이 알려드림. 네. 아, 진용 그분이 뭐 앞으로는 실제로 어떨까 그 콘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 아유. 거기에 나한테 고소당한 사람이 나왔더만.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누가 봐도 나요. 인터넷 방송인 군대에 욕을 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억울하다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반성을 안 한다는 거야. 야쿠를 쓰는 그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짜릿한가 봐요. 그 영상이 댓글 또 나요. 욕먹어. 그들만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내가 얘기할 순 없지 뭐. 저는 좀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프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딱 네. 터지면은 네. 아 이 새끼 쓰레기나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넘어가는데 이렇게 댓글 쓰는 사람들이 좀 심리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기사를 이렇게 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냥 어 그런가 보네 하고 아유 편 이렇게 하면서 뒤로 네. 가기 이렇게 하지 네. 굳이 이렇게 뒤로 밑으로 가가지고 댓글을 적진 않거든요. 사실 그들한테 최고의 무기는 정말 철저한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아... 우리 BJ들이 인방계를 키워온 게 저희 BJ들이에요 사실. 맞아요. 네. 인방계 보니까 이렇더라. 인방계 보니까 이렇더라. 부들부들 하거든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이거 맞아, 해명을 맞아. 해야겠다. 내 방송에서 해야겠다. 인방계에서 당한 거라면 인방계에서 푸는 게 맞다고 보지. 저는 방송에서 굳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걸 또 팬들이 또 들어가서 순진한 팬들이 들어가서 어 이런 세계가 있었네. 아, 맞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인방계를 이 보기 좋게끔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BJ들이 인방계를 이용해가. 네, 역으로 세력을 푼다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조심하세요. 넘어갑시다. 네, 네. 아유, 이런 성형 없는 토크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오늘 좋은데요. 오늘 물 만난 고기 마냥 무슨? 아, 네, 어, 제일 언제나 불러나 주십시오. 수육 같아요. 야, 네. 네. 아, 그러면 뭐 그 영상 그 잠시만 보면 네. 이게 또 댓글. 이제 악플에 의해서 네. 아 좋은이라는 사람도 또 있고 이러니까 볼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좀 넘어가고요. 예. 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 덕자님. 이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덕자님이 사실 이제 모르죠? 알아요. 아, 아는데 예. 이제 좀 말이 담겨. 저도 이제 지인이었기 때문에 네. 가까운 또 친했던 언니인가요? 지인을 이제 앞으로 인해서 좀 보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이게 인터넷 문화가 좀 더 클린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전국일주죠? 맞아요. 네, 전국 기부가 아, 되는 그 국토대장이죠. 네. 아, 그런 네. 느낌으로 네. 네. 했던 모습이 있어서 덕자님 참 마음이 이럴 때 보면 참
저렇게 또 착한 분이 왜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나. 천사예요, 천사. 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순진하면 이게 네. 진짜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착한 것도 좋지만. 그렇습니다. 예. 280km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네. 걸으셨대요. 네, 대단하죠. 지각도 엄청 왔었어요, 장마여가지고. 진짜로 280km를 네.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그 후에 네. 키로당 뭐 이렇게 그 뭐지? 기부를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와, 진짜 너무 예, 좋고 엄청 예. 아무쪼록 이렇게 덕자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정말 우리 많은 BJ들한테 예. 귀감이 되는 네. 덕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코트님도 네. 그럼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저는 안 하죠. 알겠습니다. 네. 전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정말 전 세계 속에 또 1등인 인터넷 문화잖아요. 네. 그처럼 걸맞는 성숙한 또 네. 댓글 문화가 따라오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점점 제가 죄송한데 제가 좀 과한가요? 아니요, 왜요? 너무 괜찮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괜찮습니까? 난 여기서 좀 더 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진행하시죠. 네. 네. 자, 점점 들어가는 BJ들의 사업 진출입니다. 이제 BJ들의 어떤 인터넷 방송 역사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많은 BJ들이 이제 40대 BJ도 있고 뭐 인터넷 방송 뭐 경력이 10년 넘어가는 BJ들 있으면서 사업 진출을 많이 하고 참 후회가 돼요. 네네네네. 어어어. 제가 또 노래하는 코트잖아요. 네. 제가 마이크 사업 살짝 하다가 접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도 바지였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쫌팽이 마냥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사실 코인 노래방 사업을 제가 좀 미리 좀 했었더라면 우와 진짜 대박이었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와 코인 노래방. 근데 아직까지는 사업에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못하고 네. 있지만 근데 코트 네. 씨는 절대 사업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사업을 하려면 미팅을 해야 됩니다. 미팅을 하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어허. 안 나가는데 아니,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아 지금은 네.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지금은 좀 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점점 늘어가는 BJ들의 사업 진짜 대표적으로 어떤 BJ들이 있는지 한번 자막 있나 아니면 좀 읊어드릴까요? 아 영상으로 영상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BJ들이 있을지 어 김봉준신데요? 순간 유비한 비룡인 줄 알았어. 이거 뭐냐면 와 나 깜짝 놀랐는데 K씨가 포항 아니 포항이 아니라 네. 청담동에 맞아요 맞아요 술집을 차려요. 아 이거 지금 악광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악광고가 아니라 뭐 사업 얘기하는 거 뭐 악광고니까 아니 굳이 뭐 어디서 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예예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스포가 아니라 네네네 방송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포차 이름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제보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5 아 그리고 프로게이머 이용호 씨가 이제 평소 홀덤을 즐기다가 홀덤바를 홀덤바는 참 특이하네 이거 이게 강남에 다시 오픈. 아, 다시 오픈. 네, 더 크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200평대라 그럽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용호가 또.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좀 약간 좀 비상한 분들이 그 성적이 좋고 이런 분들이 좀 홀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임병환 씨네들 네, 네. 인디 홀덤 아니고요. 네. 자, 이어서. 자, 이거 우리 저, 우리 또, 예, 오킹 씨죠. 오킹 씨가 의류 브랜드 솔란트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다른 의류 브랜드의 밀레 클래식과 콜라보하는 의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 생겼네요. 들으시고 보니까. 네, 오킹님이 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네. 이번에 나온 오킹님 있잖아요. 네. 네, 오킹님이 이렇게 의류 브랜드를 원래 하고 있었대요. 원래 네, 원래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또 저렇게 또 의류 브랜드 하면은 저희가 또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아. 예, BJ 소니. 예, 스베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류가 아니고 신발인데. 아, 그러니까 의류, 어쨌든 아, 패션 사업 아닙니까? 아, 예. 나 또 템트스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철군님의. 야, 저게 PC방. 저게 PC방 점유율 1등이었대죠? 아, 네. 네. 지금도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저 형도 좀 약간 지금 속 아플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전국은 PC방, 아니고 지금, PC방. 네. 서울 쪽에서는 여러분들, 예, 위어. 위는 다 닫았으니까 아, 예. 코로나가 빨리 좀, 예,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범프리카 제 친구죠. 범프리카의 인생치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좀 아시는 게 있다면 예전에 저게 아 우리 킹기용 껍데기! 예, 그쵸. 껍데기도 껍데기가 있고. 그 이름이 뭐였죠? 무슨 껍데기? 인계동 껍데기, 인계동 껍데기. 그 다음에 뭐 맨날 수리야 그것도 있고 그리고 남순이요 남순이의 아 NS샵인가요? 네, 네 NS샵 그 지코 형도 있죠? 네. 아무래도 저 커맨더 지코 그 지코더 스타일. 스타일 지코더 스타일 지코더 스타일은 뭐예요? 있어요. 아 그래요? 살다 살다 이런 티셔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한 2만 5천 주고 샀거든요. 네. 이런 거 4만 원 5만 원에 파는 아~ 거예요. 지금 빈센 씨 입은 저 티셔츠 있잖아요. 예. 5만 원짜리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아, 프리미엄이 붙는데. 네. 자 그리고 스타일. 우리 창현님의 뭐 비비크림. 네. 창맨 비비. 아, 그 다음에 저 도화도 하죠. 뭐 로우던가 예 그것도 있어요. 아 진짜로? 화장품인가요? 그것도 있고. 아 네. 본인도 있잖아요. 전 없어요. 최근 맥주. 아! 내 거 아니니까! 아 왜 그래! 아, 아쉽네. 네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네네. 어휴. 그리고 연하는 네. 이제 왁스. 왁스. 금강연화 왁스. 아, 네.
뭔가 그 자기의 그 좀 이미지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좀 이어서 뭔가 맞물려서 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면에서 저는 네네. 김봉준 씨 아버님 사업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홍보도 하면서 아, 네. 저 뱀술 사업이라든지 아니 눈이 맵누니까 사람이 아니 맞잖아요. 뭐 패널로 오셨고 까로 왔으니까 뱀술 사업 아니 이미지를 살려서 뱀술 사업 거기다 김봉준 얼굴 딱 때려 넣고 이렇게 하면은 예예 진정한 생각이 좀 있습니까? 어 아 저는 사업할 생각 1도 없고 아.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잖아요. 예. 네, 아니 약주 좋아하는 것보다 네. 좀 약간 저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뭐 부산에 뭐 술집을 내면 뭐 좋겠다. 그럼요. 뭐 부산에 PC방을 하면 내가 DJ들이 하겠다. DJ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이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호남용달을 이용해서 네. 네. 아! DJ들이 좀 문의를 하면은 네. 조금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좀 올리고 DJ들 이사용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 거예요. 네. 아 근데 너무 고마운 게 네네. 최근에 방송했는데 이 호남용달을 또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언급했었나요? 네, 언급했었어요. 봤어요. 깔려고 네. 언급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호남용달한테 왜 깔 겁니까? 아니, 아니, 하도 까니까. 하도 까니까. 저는 저는 아무리 힙합이 MAB가 없다지만 힙합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그래도 지킬 건 지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가 이게 좀 약간 크게 하고 싶긴 한데 네. 지금은 또 코로나라서 원래 아.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네. 한두 개도 없대. 한두 개도 없다. 아. 이사를 잘 안 간대. 아.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많은 BJ들의 사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들 좀 흥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크루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 아까 얘기했죠. 야, 야, 이거. 예, 예, 사실 이제 마이너크루 하면 이제 야방 흔한 뭐 역 근처에 사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좀 네. 저는 조금 약간 꼬숩다. 왜냐면 고습다는 잘 됐다 뭐 부천에서 예, 좀 부천 등지에서 돌아다니는 BJ들의 모습이 약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네. 놀랍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다니는 건 사실 BJ 저도 뭐 이렇게 떳떳한 BJ는 아닙니다만은 BJ의 어떤 그 명을 좀 실추시킬 수 있는 사실 예전에 강남역도 사태가 있었죠. 맞아요. 여기서 많은 BJ들이 약행하다니까 강남 상인협회에서 이제 BJ들이 못하게 하다가 이제는 요일제로 바꾼 지금 요일제로 바뀌어서 그냥 강남 나가서 이제 약행을 못 합니다. 저 그랬어요. 저 나갔는데 네, 오늘 요일이 아니래요. 약행하는 요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 그거 나가서 갔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합법은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이게 왜 이런 느낌인데 아프리카 아예 안 보는 그냥 일반인 있죠. 입장에서는 진짜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하고 있는데 관계 중에 건전한 관계도 있지만 굳이 밝히기 싫은 관계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여러분들 방송하면 큰일 나는 것이 미사리입니다. 미사리에서 야방하면 큰일 나고 제가 한번 느꼈는데 이태원 한 골목에서 제가 생방을 했는데 한국인이 와서 당신 죽을 수도 있대요. 왜? 왜요? 사람 얼굴 안 찍는데 여기에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혹시라도 당신 카메라에 찍힌 거라고 생각하면 당신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태원 한 골목을 가는데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생방을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네. 그런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서면에서 이렇게 하다가 잘 살짝 나왔어. 근데 이거 남자친구가 갔다 몰래 나왔는데 봤다 지워달라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자, 근데 마이너크루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인데 한 크루에 방송 금지 팻말이 있다고요? 네, 그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은? 자료는 없고 제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면 본사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호출을 해가지고 이제는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 아프리카 본사에서 그게 왔대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신발을 하자면 BJ가 솔직히 이제 학고 저도 뭐 학고지만 어떻게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열정은 좋으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예를 들어서 리액션 같은 경우 횡단보도에서 카메라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춤을 추는 리액션 재밌죠. 허나 그들의 초상권은 보장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불경기고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렇게 경제가 꽁꽁 얼어있는데 이제 소상공인분들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간다라는 점에서는 좀 보기 좋지가 않더라고 사실. 그렇죠. 야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너무 지나가는 시민들이 약간 방송의 소재가 되는 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안 써가지고 이제 그 막 민폐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민폐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 어떻게 보면 민폐 맞아요. 민폐 맞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갔는데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어 뭐야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단체로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이거는 좀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시선으로 보이. 그리고 그게 이제 누가 봐도 BJ라면 또 아프리카 BJ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으로도 맞아. 그런 걸로 또 기사도 올라가고 하는데 채팅창에서 네. 계속 이렇게 마스크 안 쓰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쌩까고 해버리면은 제가 사실 어제 좀 엊그저께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아름이랑 데이트 방송 소소하게 송도에서 했었는데 야외에서 예 사실 그 차에다가 좀 마스크 좀 두고 왔어요. 한 50m 가량 이동을 하는데 채팅창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약간 내가 여기서 약간 내 성격 같았으면은 이 친구랑 지금 약간 좀 기싸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내가 이런 걸로 또 안 좋게 돼버리면 맞아요. 근데 그거 우리 비글즈에도 또 피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성장했네요.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뒤돌아보고 나무를 네. 보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패드 얘기했죠. 마스크 좀 갖고 왔나? 그래가지고 마스크 딱 차고 맞아. 그러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맞는 거야. 왜냐면 지켜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돼.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는데 마스크를 안 나고 왔어. 그럼 네. 다시 돌아가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해야 돼. 진짜로 네. 좋습니다. 자, 마이너 크루 코로나로 인한 비상 사태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마스크도 쓰고 좀 네. 타인들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폐가 되는 행동만 자제한다면은 잘 이겨내지 않을까. 그리고 방송적인 부분으로 예. 좀 보자면 마이너 크루가 이제 비상사태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방에서 이런 그 방송에 대한 제약이 있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 명에서 모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뭘 보여줄 겁니까? 아. 수박 터트리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맞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네. 마이너 크루의 진짜 비상은 네. 코로나도 아니고 네. 크루 간의 콘텐츠도 아닙니다. 네. 철구 씨가 이제는 갑자기 오후 4시에 키고 연보성이 한시에 키고 네. 원래 이게 암묵적인 롤이거든요. 낮밤에는 네. 메이저리그에서 하는 것처럼 네. 보통 이 시간대는 우리가 할게요. 메인 BJ들은 밤 10시에 하세요. 근데 네. 답이 없거든. 네. 오후 2시에 철구 켜버리면 그 시간에 난리가 났어요. 네. 진짜로 네. 네. 이게 보성이랑 낮방송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밌거든요. 재밌죠. 네. 네. 그리고 네. 김민규는 지금 200시간 동안 방송을 안 끄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생태계 파괴한 거야. 그 골파구를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진짜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이너들이 좀 많이 꿀을 빨았어요. 네. 크루로. 맞았습니까? 크루로. 네. 그렇죠. 네. 나가서 사실 별거 안 하거든요. 예. 그냥 뭐 별거 안 해요? 별거 안 해. 그냥 부금 틀어놓고 그냥 뭐 그냥 똥꼬쇼 한다고 뭐 이렇게 막 춤이나 추고 있고 아 뭐 하던데요. 막 모여가지고 정장 입고 제가 사실 마이너 방송 다 챙겨보는데 네. 재미는 없어요.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왜 나오나요? 이거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 영상을 했는데 이건 넘어가죠. 네, 네 넘어가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근데 주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루즈해져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최대한 자,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급상하고 네. 있는 신입 BJ들 많은 또 보라의 전성기가 되다 보니까 네. 새롭게 올라오는 루키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파키님도 있고요. 네. 뭐 오규님도 있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 급상하고 있는 신입 BJ가 누군지 올려주시면 좋고 주보리님 올라오고요. 네. 코트폼 좋아. 아 저는 사실 이제 신입이세요? 예? 신입이었구나. 1년 정도 장관에 복귀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굳이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할 게 없어서 사실 네. 저 여자친구 사귄 이후로 안 봐요 잘. 신입분들 안 보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누가 누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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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아 소대장이군요. 그리고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스티 형이랑 남순이 형이 요즘에 이 여캠 분들을 엄청 네. 이렇게 많이 보게 했어요. 진짜로. 감남 듀오가? 감남 하기 전에 남순이 형이 보리를 이렇게 그 유명하게 이렇게 했고 요즘에 이렇게 그 여캠 BJ 분들이 시청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감금이래서 네. 또 감스트님이 이상형 월드컵에서 아마 타미미님이 1등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스트 형이 좀 약간 보라를 하고 이제 여캠분들이랑 이렇게 합방도 하고 이러니까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그리고 여캠 입장에서는 감스트님하고 엮여도 그렇게 좀 불리할 게 없는 게 감스트님이 무슨 뭐 술 먹방 하면서 뭐 만진다거나 뭐 이 과한 유격을 잡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치, 그치, 여캠 그치, 그치. 이미지적으로도 정말 최고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희가 좀 약간 섭외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역캠이요? 아닙니까? 이거에 네네네. 대해서 좀 바라보고 싶어요. 역캠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이거 넘겨주세요. 역캠 네. 섭외가 사실 넘겨주시고 이 보라의 이런 그 전성기 전에는 네. 역캠 섭외가 좀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저 탐방 가면 요즘에 100개를 싸도 요즘 이 느낌이죠. 네, 다리 꺾고 이렇게 약간 김혜수 씨처럼 이러고 있다가 컨텐츠를 딱 물어봐요. 이거 좀 괜찮겠네. 누구누구 나와요? 내가 보고 딱 고르고 컨택하고 좀 별로예요. 전 나 안 나갈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리고 콧대가 좀 높아졌다. 누구는 감스트랑 하는데 내가 왜 최군이야. 그렇지. 나도 키가 할 거면 감스트랑 할래.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 네네네. 오,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어. 네. 제가 이거를 네, 좀 약간 네.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오, 좀 약간 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역캠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합방을 하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철구 형이랑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날 시청자 완전 개펌핑 됐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뭐 진짜 4천 명, 네. 5천 명 뭐 지금 스태 형이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좀 잘 없어요. 네. 막 이렇게 아. 펌핑 되는 건 남순 형, 감스 형 막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되고 나서 그렇지 네네. 요즘에는 그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네. 또 똑같은 사람 나오고 똑같은 사람 나오고 그런 느낌이라서 네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말하면 그 역캠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펌핑이 됐잖아요. 네. 열혈이 떠나는 사람 아역 효과가 생기는군요. 네, 아, 진짜로. 에. 저는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역캠 섭외 남순이가 꽉 잡고 있다. 아, 왠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순이라면 다 섭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친 역캠화가 됐기 때문에 네. 남순이 같은 경우는 네. 남순이 세상이 오겠네요. 아, 아니 잠깐만요. 남순이 세상이 엄청이다. 너네 너무 크루 챙기는 거 아니야? 너무 크루 챙겨. 그럼 창현 형도 언급해 주세요. 저 사실 남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네. 삭발이란 삭발 다 하고 비둘기에서 네. 정말 어떻게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네. 그리고 남요강이 있기 때문에 아~ 예. 똥은 다 남순이한테 가고 남요강이 예. 어제는 삭발을 하고 집에 가서 개인 방송을 켰는데도 네. 그 7만 명이 다 안 들어오죠. 그럼요. 아~ 네. 열심히... 제가 뭘 좋아하겠습니까? 네.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말씀드린 거에 동감을 하자면 철부님이랑 그 푸파를 해가지고 머리를 삭발한 지현주님 계시죠? 저는 그 삭발이 그런 것도 네. 있었을 거예요. 삭발을 하지만 머리는 다시 자라고 시청자가 찰 것이야. 저는 근데 정말 예. 광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아 어떤 광고? 광고에서 아니 철구 그 삭발했던 대표님 정말 이거 광고라는 걸 딱 대놓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라랑 섞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다른 건데 미안합니다. 저는 잘못했어요. 아니 삭발 얘기가 나오길래 미안합니다. 소소 떡볶이 얘기 미안합니다. 네. 아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다음 뭐 신입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신입들이 많이 나올수록 정말 뭐 보라는 더 재밌기 때문에 다만 네. 올해는 연말에 보통 신입들이 기대하는 신인상이라든지 네. 뭐 이런 좀 상이 있을까? 이거는 넘어가. 정말 경쟁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뭐냐 네. 중복이니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자, 어유, 좀 재밌네요. 오늘 뭐야 벌써 시간이. 파퀴, 좋아요 시조세 온라인 시상식.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근 BJ들 사이에서 운동 열풍이 있었죠. 아 이거 예.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할 거면. 그냥 이제 맥키미 형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맨날 벗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로. 예. 사실 최근이 아 나오네요. 예. 아 막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어. 예. 아 운동 이만큼 열심히 했다. 왜냐면 이게 운동 열풍을 이게 든 게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예. 다이어트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얘도 하고 제가 129kg였거든요. 네네. 지금 117kg에서 락 걸렸는데 최근에 술 먹방하고 막 그래가지고 락 걸리긴 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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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예. 살이 조금 빠진 느낌이에요. 야 맥키미 뭐. 네 맥키미 형은 진짜 열심히 해요. 네. 네. 프로레슬러 같은 느낌이네요. 최근에 17kg만 뺐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맥키미가 좀 새롭게 남자답게 좀 거듭나고 있는 그리고 저게 공혁준 네. 김계란의 어떤 콜라보가 컸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마랑 어떻게 보면은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유튜브도 떡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이거는 김봉준 씨도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맨날 김계란 씨한테 뭐 허락 맡아요. 뭐 오늘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지금 살 빼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김계란님 네. 입장에서 제가 네. 다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진짜 존나 한심해 보일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개꼴 보기 싫을 것 같아. 아, 왜냐면 맨날 쳐먹고 있잖아 방송 키고. 그렇죠. 아, 미련한 짓을 하니까. 너 맨날 방송 키고 쳐먹고 있으니까. 사실 봉준이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살려고 빼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예. 싶지 않아서. 저도 그런 거고요. 오래 살고 싶어서. 예. 근데 왜 안 빼요? 저요? 예. 뺐다니까. 빠졌어요. 아 빠진 거예요? 네, 저 빠졌습니다. 좀 예. 헬스카지 않아요? 헬스까지. 근데 아니, 진짜 웃긴 건 코트 두 달 전 사진 찾아봐요. 진짜 헬스케진 거라니까. 와 봐봐. 턱선이 보이잖아. 그런 건가? 네, 턱선이 보이잖아.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약간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살 빠진 건 모르는데 돼지들끼리는 항상 말하는 너 좀 살 좀 빠졌다? 네. 너 좀 살 이 형 나 처음 보자마자 오 봉주야 살 좀 빠졌다. 봉주 몇 킬로야? 몇 킬로야? 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런 거 보러 와요. 너 이제 서서 발가락 보여?
나 엄지 보여. 아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양말 혼자 신을 수 있어요? 아니 랄프가 지금은 좀 신겨주다가 네. 지금 이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랄프랑 왜 같이 다니겠습니까? 네. 싹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신는다는 게 네.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신는 거 알고 원래 이제 좀 약간 다리 올려서 이렇게 신잖아요. 알죠.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근데 양말 신는 것보다도 자고 일어났을 때 저희 돼지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이렇게 못 일어나요. 한 번 뒤집어주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땅을 밀치면서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네 맞아요. 그치 광고처럼 시몬신대 광고처럼 그렇게 일어나는데 저희 돼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무게중심이 앞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쵸. 한 바퀴 돌아요. 그 다음에 벽을 밀치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네. 많은 돼지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똥은 어떻게 닦냐 이러시는데 아이 저 정도는 아니죠.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준화도 아니고 그 정도 절대. 자 어쨌든 BJ분들 운동 열풍이 있는데 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체력도 네.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네. BJ분들 운동 계속 해내가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네. 이거 운동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추가적으로 조금만 얘기하자면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8월이라 가지고 이게 비키니 방송이라든지 풀빌라 방송이 진짜 많은데 요즘엔 좀 이게 없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쉽습니다. 네. 이맘때 되면 썸네일 괴물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만다리를 네. 진짜 몇 개월 만에 찍어봤습니다. 아름이랑 저랑 풀빌라 가가지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없는데 아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작년 봤을 때는 작년 봤을 때 완전 진짜 전쟁이었잖아요. 비키니만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주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다음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네요. 좀 약간 카테고리별로 또 네.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바로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ASL 10이죠. 시즌 10의 예선 오픈 김봉주 씨가 4강에서 광탈하셨습니다. 이걸 왜 해? 예선 4강 네. 이걸 왜? 근데 저 4강 얘기만 들으면 4강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넘어가고. 아 그럴까요? 이건 속보고. 네. 이제 게임 카테고리부터 말씀. 자 좋습니다. 우선 김민교 씨가 다이아 노방정 드디어 200시간을 돌파하셨습니다. 야 200시간째 지금 생방하고 있대요. 건강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잔다고는 하지만 네. 저번에 사실 또 인디언 포커에서 잠깐 얼굴을 봤었어요. 네. 그때도 60시간 안 짰다고 하더라고요. 60시간 정도를.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몰골이 정말 언데드예요. 언데드가 따로 없어요. 아하. 얼굴 색깔이 막 이렇게 정말 그 약간 회색으로 변하더니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근데 또 방송은 잘합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약간 지금 이 게임 카테고리별 네. 이슈로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더 소름 돋는 게 왜? 저 사람이 시작했을 때는 플레이였는데 지금 플레이 4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무반지옥이네. 지금 떨어져가지고 네. 야 이거 지금 199시간인데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밥상 대전 이제 연보성 전역 후 첫 대회 출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결과가 좀 진행 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네. 롤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또 카테고리별 이슈이기 때문에 보라비제이들이 참 그 게임을 잘 활용을 하는 게 그 네. 게임하는 게 가지고 좀 약간 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서브로 가져가는 거죠. 좀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연보성 씨는 원래 보라 BJ가 아니에요. 게임 BJ예요. 맞아요. 네, 여기도 원래 게임 BJ예요. 맞아요. 네. 저도 게임 BJ예요. 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만 무성했던 무드컵 도대체 진행은 언제쯤? 무드컵과 도쿄올림픽이 같은 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연기인가요? 예. 아니요. 이거는 예.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게 몰랐는데 LCK 끝나면은 멸망전 한다면서요. 네네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몰라요. 아 그래서 네네 하다 보니까 저 무슨 얘기 사실 저 게임 관심 없어요.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롤드컵 끝나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롤드컵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멸망전 때문에 또 일정을 또 이거 봐야 되는데 근데 정면 승부 하시죠? 롤드컵이랑요? 아니 저 멸망전이랑 아 근데 그거는 그게 왜냐면 왜요? 선수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거하고 저거하래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멸망전이 아프리카 공방이죠? 네. 그러면 그걸 취소하게 하시죠. 아 뭔 무슨 소리세요 뭐. 아니 공방에 김봉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무슨 소리십니까? 김봉준의 무드컵을 멸망전이 피해가는 게 맞죠. 아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예예 예. 무드컵이 뭐예요? 죄송한데 사실 나도 미안합니다. 아 솔직히 미안합니다. 무드컵이 뭔데요? 나도 처음에 몰라요. 무드 있는 뭐지? 이랬는데 이거 넘어가 MCK 같은 건가 봐. 네, MCK를 크게 하는 건데 자 다음 네 홀덤 대세 나왔고요. 용호가 네. 그 게임 쪽 이슈다 보니까 게임 쪽에서 이슈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프로 선수 선언을 했어요.
임요환 선수처럼 프로 프로 선수 선언을 해가지고 네. 네. 이제 좀 군대 전역해도 50대 50으로 스타 50 그다음 홀덤 이게 대하는 거 5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 카드가 나오면은 그게 좀 19세를 걸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물어봤는데 안 그래도 된대. 스포츠라서. 예, 네, 스포츠로. 아 저거 아마 저거 맞아. 저거 스포츠로 등록이 또 돼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아 무조건 19 걸어야 되구나 했는데 네. 안 걸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스톱도 19 안 걸고 아니 그건 아니지. 아이 고스톱은 좀 아니지. 홀덤. 아니, 홀덤은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텍사스 홀덤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네. 그런 그 스포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스포츠 홀덤이랑 좀 격이 다르죠. 아 뭐 홀덤 좀 아십니까? 네 알죠. 저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었습니다. 홀덤. 아 진짜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 홀덤은 진짜 재밌어. 네. 홀덤 공방하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왜요?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인디어 보고 되나요? 네. 아 인디어 보고 저는 카드만 보면은 저는 파르르 떨려요.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이 맞아봤는지 나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카드를 못 보겠어요. 자 알고 보면 알부자의 모바일 BJ들 사실 별풍선이라든지 유튜브 조회수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얼마나 벌겠거나 가늠을 하지만 모바일 BJ들은 그 가늠이 안 돼서 진짜 너무 너무 네. 부러운. 이제 BJ들끼리 이제 모여서 한 얘기가 있으면 해보면. 항상 모바일 게임 대박이더라 뭐가 대박이더라 그러면서 네. 선망의 대상입니다. 네. 특히 닝구 형. 난 닝구 그 중심에 닝구 형이 있고 또 만만 형님이 네. 있죠. 아, 난 닝구 형님. 바람의 나라 어떻게 됐나요? 바람의 나라 지금 업데이트를 지금 4주째 안 하고 있어서 이거 계속 망했습니다. 이거 진짜로. 넥슨이 네.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 어, 그런 진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이거 좀 몰랐는데 네. 와 이게 유튜브 단가 이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광고 하나가 네. 보통 이제 1원 들어온다면 이건 5, 6원씩 들어와요. 몇 배가 껑충 뛰니까 10만 뷰만 찍어도 100만 원이 넘네. 그럼요. 아 이게 완전 다르고 그래서 마구마구 하셨었잖아요. 네. 예. 아 마구마구. 예예예. 예. 뭐 숙제 프레임 실려고. 아니. 아니 근데 마구마구 재밌던데요? 네. 아뭐 재밌죠. 네. 얼마네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김봉준 게임 다시 보기 채널에 마구마구 올라갔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 유튜브 단가를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어, 저 그거는 확인 못했는데. 인튜브 달달해요 실제로? 마구마구. 마구마구 좀 네. 달달했나요? 마구마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편. 아 조회수가. 근데 좀. 이제 또 아무래도 그 회사랑 또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좀 받은 또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넷마블이요? 네네네. 넷마블에서 제가 돈을 받았다고요? 안 받습니까? 저 돈을 아 숙제 아니에요? 그게 숙제 아니라니까요. 숙제 아니야, 숙제 아니야. 아 진짜? 숙제 아니라고요. 아 요즘 워낙 또 숙제 아니라고 뻥까친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2에서 3 정도 맞거든요. 아니, 그건 야, 맞아. 근데 그건 맞아. 대회 하루 한 거. 김용현. 아 그거는 맞지. 그거는 광고 방송 맞는데. 네네네. 어, 오케이. 모바일 BJ 나이트 네, 부럽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너진 배급판 킴 해적단 해체까지. 아 맞아요. 네. 아 너무 이거는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이렇게 해체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비글즈로 돌아왔잖아요. 김성태님. 네. 아 저는 궁금한 게 해체된 이유가 배급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태 형이랑 이제 네. 최근에 술을 마셨었는데 깨방님이 이제 감크루에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감크루랑 그 다음에 키메적단이랑 같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간질이 생겼다. 아, 맞아요. 예. 네, 그러면 깨방이 때문에 해체했다요? 근데 자기도 비글즈 가려고. 활동이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사실 배그라는 게임이 얼마나 그 선풍적인 그런 열기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저도 엄청 많이 하고. 다 했어. 배그가 네. 재밌긴 재밌는데 이게 핵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FPS 게임이. 네. 참 이게 좀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정치적인 발언이다 보니까 좀 말을 함구할게요. 뭔데요? 아니 뭐 배그 핵인데 아 배그 핵에서 정치가 나와? 그 핵을 만들어내는 네.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 폴가이즈 알죠? 그 귀여운 네. 아기자기한 게임. 아 그 너무 그냥 점프만 하는 슈퍼마리오인 줄 알았어. 이러고 하늘까지 승천해. 아 거기에도 핵이 있어? 왜냐면 내가 하루 하고 그 다음 차 때 나 빨리 가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뭐야 이렇게 하니까 핵이 만들어진 거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중국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뭔가 왜? 아니, 그게 뭐 정치적인 네. 거야. 중국이면 중국이지 뭐. 아 근데 네. 뭔가 좀 네. 약간 이게 핵이 쓰는 사람들 이게 좀 그게 궁금해. 심리가 좀 궁금해. 진짜로. 저는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시진핑 형님께서 네. 이거 이제 중국은 중국 따로 서버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동아시아권에서 아~ 중국이랑 같이 게임하기 싫어 솔직히. 중국끼리 놀아라. 예전에 배그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들어가서 오픈마이크 켜져있으면 대기실에서 쇼샤마 쇼라마마 이러고 핵 팔고 바로 나가버리고 아니 씨발 난 스쿼드 하려고 들어왔는데 세 명이 그냥 쇼샤 이지라라고 나 혼자 남아있어. 씨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게임을. 짜증나거든.
그래서 한국 수업이 예전 카카오 수업이 있지 않았나요 배그는? 그, 이제 거기도 핵이 있었나? 아 그거는 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나마 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핵판입니다. 맞죠 맞죠. 네. 네. 거기도 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핵이 그냥 판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배그도 제일 피해를 본 거잖아요. 맞아요. 난 깜짝 놀란 게 이게 롤이 깨질 수 없는 기록을 배그가 깼나 안 깼나는 자세히 PC방 점유율 PC방 점유율을 네, 네. 거기까지 갔었지. 롤 완전 그냥 압도적인 건데 깨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배그가. 그렇죠. 정말 네. 마음 아픈 게 스팀 동접자 수가 원래 40만 달이 항상 넘었었는데 이게 40만 달이 무너졌어요. 배그가 깼었다고. 아무리, 네. 네, 아무리 많은 패치를 하고 뭘 해도 고질적인 핵을 잡지 않는다면은 배그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롤이 미래다. 롤이 미래다. 롤은 진짜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피지컬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중계 보는 재미가 좀 있는데 스타나 네. 롤은 좀 잘 몰라도 보는 맛이 있는데 맞아요. 배그 대회는 이렇게 보면 아, 좀 정신 사납고 FPS의 좀 한계처럼 느껴지는. 스타로 따지면 업저버를 한 30대를 돌려야 돼요. 맞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조절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그라는 게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네. 배그뿐만 아니라 FPS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서든어택 네. FPS가 네. 네. 그래도 FPS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좀 잘 됐던 게 서든어택 아닙니까? 서든어택은 뭐 네. 지금 뭐 네. 서든어택이기 때문에 네. 스페셜 포스 서든어택이 있는데 아, 아무튼 앞으로 뭐 킴 해적단은 해제됐지만 해체됐지만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의 고른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깔끔해요. 다음 주제는요. 챔스 결승 8월 24일 사벽어 이거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TV가 우리끼리 지금 보라 얘기라고 했지만 아프리카 TV 자체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게 게임 그래 스포츠. 네. 따지고 보면 스포츠거든요. 중계권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고 아프리카 TV 서승기 대표 사장님 항상 말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정말 그 깜짝 놀랐습니다. 미네의 네. 그 경기력이 할 때 있는 정말 네네네네. 메시 표정 봤어요? 네. 와 현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전반전 끝나고 나서부터 애가 죽어 있더만. 아, 네. 그리고 좀 약간 그래도 좀 축구를 보시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재밌어요. 보시나 봐. 하이라이트 봅니다. 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보냐 이 말인데 아, 물어볼까요? 네. 호날두가 뛰는 팀은 호날 아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음날두가 지금 뛰고 있는 팀은 아 인터밀란 인터밀란. 아 모르는구나. 아 그렇구나. FC 할렐루야. 아, FC 할렐루야. 광주 산무. 사실 잘 몰라요. 미안합니다. 아니 작정해봤어요. 아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악마를 보았다. 아 미안합니다. 난 좀 이게 좀 약간 정보들이 많아서 광주 상무도 아니야. 상주 상무야 지금. 아 맞아. 광주 상무는 옛날 거야. 아 지금 아, 미안합니다. 광주 FC야. 아, 그래? 아, 난 맞는 줄 알았어 또. 아 그리고 제가 그리고 한번 진짜 정말 할 게 없길래 새벽에 진짜 할 거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야 코트야 너 중계나 한번 해봐라. 중계를 하는데 스포츠 중계 선수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아 챔스 중계. 그래가지고 야 저 선수 잘 뛰네요. 8번 선수. 누군데? 야 안 본다. 감스트 보러 갈래. 코트야 나 아무리 네 팬이지만 이건 못 보겠어. 아 그런가요? 저 선수가 누구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거 사실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스포츠 중계하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와 유로면은 뭐 도쿄올림픽이면 뭐 스포츠 콘텐츠는 말 그대로 중계만 잘하면 뜨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시절도 지났습니다. 왜냐? 네. 이제는 박문성, 이스타 이런 분들이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싶으면 김인직. 맞아. 전문적인 것만 박문성인데 네. 김인직보다 웃길 수가 있냐고. 혹은 박문성보다 전문성이 있냐.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 쪽에서 새로운 루키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맞아요. 이게 네. 다 잘하는 게 이스타. 서수길 대표님께서 네. 정말 이 스포츠 쪽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게 그게 보여져요. 왜냐면 네. 중계권 딴 거 그거 준비했나요? 중계권 딴 게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박이고 제가 사실 네. 유튜브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김병지 그전 선수님께서 네. 네. 그 방송을 하시는데 2만 명 정도 보는데 입중계를 해요. 아 맞아요. 중계권이 없으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그게 좋다 이거지. 맞아요. 아니 네. 왜냐면 네. 이번에 올림픽도 땄다고 하지 않았나? 땄을 거야. 맞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진짜 엄청난 걸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천문학적인 보라 BJ들이 어떻게 보면 저 헐벗고 못 네네. 입고 그래서 받은 별풍선 수수료로 또 이렇게 사오고 네. 네? 아니 맞지 않습니까?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아프리카. 네. 정말 네. 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보면 네. 아프리카가 딴 그거예요. 야, 조금만 키워주세요. 조금만 키워줘요. 그러니까 네. 무슨 배구도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 K리그인데 중요한 게 K3, K4까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가지 있죠. 포칼컵이 좀 분데스리가 있죠. 더 크게 해도 돼. 그다음에 뭐야? 저 KBA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중계하시는 분들 진짜 중계할 맛 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MLB 딴 게 대박이다. 아, 메이저리그. MLB는 이거는 그건데 메이저리그도 있고. 그리고 좀 약간 그것도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UEFA 챔피언스 리그 그다음에 프리미어 리그 있는데 네. 솔직히 좀 약간 밑에 보면은 안 보는 리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비인기라고 하죠. 네, 그렇죠. 비인기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다 따요.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TV에서 3인 농구 알죠? 네. 3인 농구 팀을 창단을 했어요. 네. 3대3 농구 팀을 창단을 해가지고 최근에 전 국가대표나 결승전에서 붙었고 그 다음에 족구팀 창단 그 다음에 낚시팀 창단 맞아요 트리까지 네. 네. 좀 약간 네. 스포츠 쪽으로 엄청나게 하려고 네.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그 원하시는 게 NBA 따달라 느바 NBA. NBA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NBA 아는 척해봐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예 또 예, 그리고 3점슛 잘 넣는 스테판 그... 커리 스테판 커리.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NBA는 좀 아시는 아니. 그러니까 따오는 건 좋은데 그 정도로 좀 봐줘야 되는데. 아. 사실상 막상 따왔는데 뭐 200명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소수다 보면은 맞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축구 야구까지 많이 보는데 NBA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 하는 게 절대 아니야. 아프리카 운영진 측에서 아무래도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왓챠나 또 넷플릭스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좀 영화 저작권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예전에 트위치가 뭐 넷플릭스나 뭐 한다 그래갖고 야 이제 대박이다 넷플릭스를 같이 보는 거야 뭐 이랬잖아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 히든싱으로 꿀 빨았죠. 네네네. 야 코트 씨가 예전에 아프리카 TV가 JTBC 종편 그리고 KBS 중계권 따왔을 때 네. 개그 콘서트 보면서 핑신 안 웃겨. 예. 그 개그 콘서트 보면서 그냥 피식 저 정말 황금기였습니다. 진짜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면. 제가 했더니 옆에서 양띵해야 돼. 더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아니 안 웃긴데 예. 그거 땄을 때 시청자 엄청 많이 봤어요. 그 당시는요 화면을 캠으로 가려도 됐어요. 가려도 됐어요. 화면 회전 화면 회전이 되고 네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게 없는데 태양의 무예 영화 이런 거 좀 따왔으면 좋겠어요. 왜 시청자들이 같이 미드 보는 재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 진한 거 대박이겠다. 네네. 진한 거. 네. 그래 한때 보면 그 맛있는 녀석들이 그 맛있게 먹는 먹방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됐었는데 지금 아마 유튜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서 채팅하는 맛이 좀 있던데 네. 태양의 무예 같이 보셨었고 이랬었는데 좀 옛날 거 예를 들면 뭐 태조왕건 네. 맞아. 이런 거 보면서 KBS를 다 따가지고 KBS 드라마를 다 같이 볼 수 있었어. 예전에 그랬죠. 1박 2일 되게 재밌었어요 보고. 그때. 좋습니다. 연애 발견 보고 막 그랬었는데. 조금 그런 게 왜냐면 고나마 그런 것들이 보라 BJ한테는 좀 쓸만해요. 네. 예를 들면 장방 때 틀어 언제까지 검정고무신을 볼 거야? 대사를 다 외우겠어. 언제까지 만찢 두방을 볼 거야? 징그러 진짜. 오. 진짜로 좀 이런 거는 좀 해주면 네.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포츠 얘기였고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근데 스포츠는 진짜 아프리카 킹프리카 많은 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쪽으로 진유 다량이 이거 제가 이번에 또 오면서 공주 집에 오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집이 얼마나 좋길래 하고 봤어요. 거의 뭐 영화 드라마 프라우스에 프라우스 진짜로 와 나 미쳤어요. 창원에 8억인데 이거 틀면 되는데 네, 영상 얼마나 대박인데 창원에 8억이면 그러니까 뭐 창원에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을 말하길 뭐 지방이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BJ들이 또 봤을 때 와 저기서 방송하고 싶다. 네. 꿈의 공간이다. 딱 이런 느낌. 진짜 기뉴다 스튜디오도 너무 잘 꾸몄고 원탑이 원탑. 아 근데 집보다 난 아 이거 랜선 집들이야. 이건 아니야. 뉴다 난 봐봐. 집보다 저기 아니야 향이 튀는 향이가 부럽다. 좋다. 와 이거야? 이거야? 집이 너무 좋아. 이거는 차원에 가고 싶을 정도. 돈이야 뭐 벌면 야. BJ들이 굳이 강남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저 집이라면. 맞아. 저 집이라면. 그 양모님이 하지만 또... 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창원에 있는 게. 그러면. 혼자는 굳이 가고 싶지 않죠. 그렇지. 네. 오케이. 저 긴유다 창가요? 자. 와. 진짜 집이 정말 그림 같습니다. 전원주택이죠. 와, 저건 진짜 아, 차고가 따로 있어? 네. 저거 좀 약간 좀 미국식 아메리칸식이네.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진짜로. 대문길. 와. 굳이 엘리베이터 없어도 저거 2, 3층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말 기쁠 거예요. 아,
안 드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아 저는 그 화질 좀 올려라 화질 좀. 예. 어. 엘리베이터가 좋더라고요. 화질 좀 올리고. 화질 좀 올릴게요 여러분들. 네. 이야. 신혼집이에요. 예. 저기서 인테리어도, 둘이 산다고.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아 김유다가 저 정도면 우리 김봉준 씨는 최범이랑 얼마나 대단한 집에서. 예. 야 근데 확실히 향희 씨가 좀 인테리어 감각이 좀 있으시네. 아 맞죠. 저 소파 스웨이드 재질이랑 저런 것들 보니까 저도 어? 인테리어 굉장히 관심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아는 분이야 말이야. 네네네. 아 진짜예요? 얘는 아, 집에만 보니까, 있어서 맞아. 어 네.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정말 그 돈을 많이 쏟아 부었네요. 어 아 그걸 또 네. 아는구나. 오, 네네네. 오, 위에 저 아톰 저런, 저런 건 얼마인가요 저런 거? 저거 얼마 안 해요. 저거 오. 40만 원 정도. 오 40만 원이에요 저게? 네네네. 또 하나 있다. 아 잡지식이 많아 진짜로. 네. 어. 야 뭐야? 뭐야 이 새끼? 아 근데 좀 이게 기유다 방이야. 좀 그렇네요. 기유다 얼굴 나. 아 저거 잘 만들었어. 저거 진짜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향이 누나가 선물해 준 거래요. 아 진짜? 네네네. 네, 잘하라고. 야. 그리고 이제 방음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BJ한테 네.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방음 부스를 저렇게까지 크게 했어요? 방음 공사 저거 정말 근데 저 집에서 이제 그냥 매매고 아예 살 거니까 아. 저렇게 크게 투자할 만하다고 봅니다. 아 매매예요 전세가 아니고? 네, 네 샀어요. 아니 김유다 씨가 저 정도 모니터가 필요한 콘텐츠를 하나요? 근데 제가 제가 알기로 디스코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V4나 깔짝깔짝 하고 있을 텐데 김유다 장비충이라서 맞아요? 장비에 엄청 투자 많이 합니다. 저도 장비충으로서 말씀드리자면 DJ들이 장비충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장비를 활용을 잘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 장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비싼 것만 뒤지게 사고 그게 뭘로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여기는 찐이에요. 어, 네. 맞아. 그 메커니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 아 진짜 중요한 게 나오네요. 근데 네. 참 집이 이쁘네요. 아 고양이 집이 있어? 아이고 와 미쳤다 진짜 돌았다. 아 고양이용이야? 와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집이. BJ들 집 중에서 원탑으로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정도 아닌가요? 예 네, 맞아. 밀카 씨 집이 참 이쁘던데. 그 정도 비스무리할 정도로 맞아. 저게 이제 캣타워 제가 아, 봤었는데 고양이 놀이터 야, 넘어갈까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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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러 죽겠네 남의 그러니까. 집을 굳이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는 러브하우스가 아니니까 러브하우스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쪼록 좀 행복하게 네, 결혼은 언제 안 돼요? 결혼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아 미루고 미뤄서 요즘 또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2층 집이에요. 아, 네, 네. 결혼식에 말씀하셨죠. 결혼식이 결혼 정보 회사에서 환불 안 해주고 계속 뻗팅기고 있어가지고 아 그게 네. 뭐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 어쩔 그러니까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결혼 정보 회사 이제 그 웨딩 회사에서 환불 안 해주고 있어요. 아.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50명 이상 모이면 또 아무래도 또 맞아요, 그 맞아요. 어쩌고 2단계로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필맨은 참 잘 타이밍 잘 잘했어요.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 시기에 잘 치고 빠졌죠. 네네네. 아. 약 한 달 전에.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6개월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여러분들 유다형 그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기류닥 치면 나오니까 네. 많이 보러 가주세요. 저희에서 연보성 은지 아. 2년 만에 돌아온 핑크빛 기류인데 자 요건 잘 모릅니다. 요 분야는. 관심 없네요. 저는 좀 약간 어제 봤는데 예, 예. 오 뭔가 좀 약간 웅지님 눈빛에서 좀 진실성이 느껴지고 사실 저 장난이고 봤는데 좀 달달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맞아 맞아 이래서 맞아. 우결우결 하는구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웅지라는 분이 진짜 2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네. 이제 다른 역행들은 뭐 2년 동안 뭐 이렇게 보성형이랑 합방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보성형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언급 많이 하고 네. 뭐 그래서 아,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뭐 보성 씨랑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만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보성 오빠 아니면 누가 날 이렇게 불러주고 누가 나랑 이렇게 합방을 해주겠느냐 아하. 이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네. 그리고 OX로 약간 그 좀 오늘 굉장히 좀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채팅창에서 이제 좀 그 별풋은 10개로 전자녀로 물어봅니다. 연보성이 사귀자면 사귈 자신 있다. 어어. 가운데에서 쫙 슬그머니 줄타기 하면서 어. 오쪽으로 살짝 기울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 보니까 저도 약간 드라마에 빠지면 이런 기분이구나.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봤습니다. 잘 되기를 바랄게요. 아 여러분들 어차피 네. 저 매너칭 안 하는 새끼도 어차피 다 블랙 넣을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핑크빛 기류라고 하지만 사실 최근에 또 여자친구가 생겼잖아요. 우리 코트 씨. 아 저희는 잿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름이랑 같이 둘이서 방송만 하면은 그렇게 저를 까요. 누가요? 제가 못 견디겠어요. 맞아. 제가 마치 이기광이 되는 듯한. 맞아. 아 시청자들이 맞아 깐다니까. 네. 아~ 무조건 여자친구 편 들어. 제 사소한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 아유 뭐 저러니까. 아 이한다. 뭐. 아름이한테 그러지 마라. 뭐 어째라 어째라. 맞아, 왜 맞아, 사겨 맞아. 왜 사겨 헤어져 헤어져 이러니까 정말 그 방구석 그 달타냥들이 정말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아름이랑 이제 한 두 달 정도는 좀 떨어져 있기로 했습니다. 아 왜요? 방송적으로. 아 방송적으로? 네. 저한테 방구석 로미오 아닌가요 혹시? 맞아. 아 근데 진짜로 예, 그 원탁의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달타냥. 예. 아 그냥 나 그냥 한 말이야. 삼총사. 예. 예, 삼총사 삼총사. 알겠어요.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여기도 많이 당했잖아. 아니 왜냐면 이게 그냥 연인 사이끼리는 장난도 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틱틱. 맞아요. 그래 연인 사이끼리는 친하니까 네. 워낙 그 종범 씨 많이 당하셨네. 억울했네. 당하지 당하지. 저는 아, 이런 말 좋아하는데 벤츠 먹튀산대 썼다니까.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벤츠 먹튀산대 썼다니까요. 넘어갔죠. 넘어갑시다. 봄이한테는 그런 거 일도 없고 네, 남자한테 이제 하니까 자 무엔터 탈퇴 후 행복방송하는 옥규 역캠의 장남감이다. 아~ 요즘에 마성의 옥규로서 최근에 합방만 보면은 막 역캠들이 먼저 뽀뽀하고 만지고 뭐 가지고 놀고 뭐 술 뱉고 뭐 이러는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옥규님만의 매력이 좀 있나요? 네. 아 옥규는 딱 네. 한마디만 할게요. 네. 무엔터 잘 나갔습니다. 아, 진짜로. 오히려. 왜냐면 업규가 항상 이제 좀 약간 무에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날라다니더라고요. 아~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 아닙니까? 아니요. 너는 저는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자른 게 미안해 가지고 그냥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얘가 1대1 네. 합방 난 좀 잘 못 하거든요. 역캠이라. 네. 네. 솔직히 말하면 1대1 역캠 네. 합방 자신 있어요? 아유, 못 하겠어요. 맞죠? 네. 할 말이 더럽게 없어요. 사실 요즘에 네. 좀 그런 건 있죠. 네. 근데 걔는 잘해. 신기해. 난 1대1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캐릭터가 여자를 편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1대1 여자 합방은 제가 봤을 때는 킹은 로렌입니다. 아. 아하. 심지어 이 친구 오디오도 안 채워요. 네네. 왜? 집에 갈 거야? 이 지랄떠는데 5천명이 막 열광을 해요. 네. 안녕. 어 이거 캠 각도도 족같아 밑에서 찍어. 뭔가 약간 음지 느낌 나요. 약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퇴폐적으로 보인다 되나? 하셔서 그 방송 안 들어갑니다. 아 근데 그런 맛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맞아. 마성의 매력도 옥규 노래. 네. 네. 옥규가 1대1 합방에 진짜 잘한다고 좀 느껴진 게 유에디님이 엄청 편애하더라고. 유에디님이 엄청 낯가리고 그러는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성애를 좀 자극하나 보다. 근데 좋게 얘기한 모성애고 안 좋게 사실 좀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좀 남성적인 매력이 좀 약간 너무 약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경계를 안 한다? 그렇지. 약간 여자들이 되게 편애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정작 내 여자는 없는 약간 남동생 다루듯이.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깨방님도 좀 약간 모성애 자극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이제 1대1 합방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요즘에 탐방 와서 역캠 섭외하면 합방이야 이러면은 왜요? 이래요. 왜요라니 그냥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 내가 쟤를 뭐 잡아먹는 상상을 하나 봐. 왜요? 왜요? 그만큼 본인이 이미지를 쇄신하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솔직히 왜 운동을 한 건 좋긴 한데 네. 굳이 막 이 지랄하면서 그 눈빛이 300안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약간 사람 그 좀 좀 무서운 눈빛 있잖아요. 네네네. 그 눈빛으로 막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 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오히려 까루 형이 더 멋있어 보일 정도. 아 까루 형 진짜 멋있던. 까루 형은 제대로 좀 뭔가 회춘한 느낌. 맞아. 나 까루 형은 진짜 멋있더라. 까루 형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몸 이번에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었어요. 와 진짜 멋있더라. 네. 최근에 까루 형님이 술 먹고 저를 좀 찾더라고요. 네, 조만간에 한번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저희를 약간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술 먹방 하시면서.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한 아니 게, 이 새끼는 다 보래. 저 소신발 하나 맡게요. 아니 까루 형님 진짜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저희가 뭐 했다고 적폐 세력입니까? 본인 김장 방송 열심히 하시고 봉사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 더운 날에 필매 결혼식이랑 겹치는 그날에 제가 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무 썰고 그렇지. 얘 묻히고 뭐하고 심지어 제대로 장소도 안 알려줘서 절까지 갔다 왔어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우리가 적폐라고요?
와, 아, 진짜 섭섭하네. 진짜 아, 저 호사가기 때문에 당합니다. 아, 요즘에 진짜 여기가 진짜 40대 킬러입니다. 지코 까루 뭐. 그리고 그전 좀 담을 뭔가 좀 다시 담을 수 없는 말들 좀 제발 다시 보기 삭제 좀 하지 마세요. 예. 아, 다시 보기를 왜 삭제합니까? 이미 우리 코트 다 봤는데.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옥규 님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코봉. 아, 저희군요. 최코봉이 말한 아프리카 합방 게스트 티어, 1티어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약간 게스트 방송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게스트 방송을 많이 하니까 또 각자 이렇게 좀 약간 이 사람 불렀을 때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얘기해 볼까? 있잖아요. 다 해서 하나 둘 셋 만만 만만. 나 이채희 얘기했어. 나도 지금 심지어, 만만 썼는데. 네, 저는 심지어 만만님이랑 방송 만만 형님이랑 방송을 같이 해본 적이 사실 뭐 봉준이랑 저번에 그 컨텐츠 뭐였었죠? 나 마피아. 마피아 때 그때 마피아나 그 보라총에. 아, 보라총에. 네. 그때밖에 못 뵀었었는데 어제는 약간 만만 형님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뭐? K방송에 나갔었는데 표정이 좀 썩어 있으시더라고요. 아, 왜 또 썩었다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K 저격한 얘기 아니라 확실히 뭘 저격이야, 또. 그러니까, 아, 미친 새끼 이거. 아, 네가 썩었다 그러니까. 아, 네가 썩었다며. 아, 이거 아니 오늘 탑인게 안 하잖아. 잠깐만. 이거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워낙 또 중계랑 또 친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확실히 시너지가 잘 맞아야 돼. 이게 정말 케미가 이게 좀 캐릭터가 좋다. 이게 무조건 1티어다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빛나거나 그런 것보다도 캐릭터들끼리 어떤 그런 연결고리 그리고 같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케미 그런 이게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봉준님이 합방은 내가 봤을 때 누적 합방은 얘가 제일 많이 했고 누적 섭외를 제일 많이 했을 거야. 조합할 때 혹시 그 노하우 이런 게 있나?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만약에 코너를 짜요. 코너를 짜면 이 사람이 1티어고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이 2티어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리 턴다. 포크다. 이러면 1티어 기류다. 기뉴다. 1티어 기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그 기뉴다가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네네. 강은호. 1티어들만 말하는 거예요. 또 비교당하고 1티어들 말하면 기뉴다, 강은호, 코트형, 그 다음에 이제 민교. 이런 느낌. 진짜로 이게 완전 1티어지 않나. 만만형님도 다섯 명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왜 안 불러줘요? 이 새끼는 척척척이 지려. 들어. 척척척. 아니 척척척 하지 말라. 아니 표정 왜 썩어요. 무섭게. 왜 백눈으로 쳐다봐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니 웃자고 한 말이잖아. 내가 봤을 때. 오늘 보니까 1티어지. 잘하지? 아니 원래 나는 알고 있었어. 아 나는 봉준이가 항상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도 저 자리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그거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봉준 씨는 원래 코트 씨를 정말 좋아하고 하셨지만 코트가 비글제 들어간 뒤 약간 부르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그건 있죠. 인정. 왜냐면 나 오늘도 뭐 이게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철구 형한테 형 나 오늘 코트 형이랑 같이 방송하는데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철구가 내 주인이야 뭐야? 무슨 허락을 막 내가 애완견이야? 애완돼지. 야 어이가 없나? 야 내가 파트라슈냐? 아이씨 그 웃긴 새끼네. 아 물어봤다는 거 자체가 기분 나쁘네. 야 김범준 씨. 아니 그런 결정은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형 근데 존나 좋아하더라. 뭐라고? 잘 챙겨주래. 잘 챙겨주래. 그래서 지금 좋아. 주인이 챙겨주라 그래서 좋아. 이 새끼 개새끼구나. 잘 챙겨주랬대. 네. 철구의 코카스파니엘이에요. 네. 코카스파니엘. 왜냐면 뭐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간질 생기고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코테는 좀 재밌게 잘 해보겠다. 오늘 기점 이후로 정말 성역 없이 뭐 크루 누구 어느 쪽 이런 거 없이 좀 같이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제가 추가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간질이고 대합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BJ들이 섭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을 쓰는데 이 둘만큼은 절대 이간질이 될 수가 없는 둘이 있다. 누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 저는 개인적으로 철구 김봉준은 아무리 사람들이 이간질 하려고 해도 얘네들은 함께 온 역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봉준이가 자체가 사실 뭐 출신 성분 자체가 아무래도 철구의 똥바지였기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이제 철구 똥바지예요. 이상호 김민교 있네요.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이상호 김민교. 피를 나는 어떤 그런 느낌. 정말. 아니고 저는 제 얘기를 하나는 봉준 기뉴다.
아, 복류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아. 이 인간은 이간질 자체를 안 당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이간질 자체를 안 당해요. 아니, 멘탈이 근데 좀 약한 것 같던데. 항상 보면 이렇게 게임. 왜요? 아니 왜냐면 MCK 같은 거 하고 지잖아. 보통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잖아. 방종을 하더라고 이 친구는. 아니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멘탈 아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BJ들 중에서 멘탈 센 사람 3순위 있나요? 멘탈 진짜 센 것 같다. 나 우선 나 하나 지코 형 인정? 아니 노인정 이건 노인정 왜냐면 노인정. 자기가 관통을 당했기 때문에 어제 그 공주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어휴 철구야 저 이 새끼 손절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어휴 왜 그래 이러면서 누구 멘탈 제일 센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아 멘탈 센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 뭐 생각하시고 저는 난 철구 아 철구 철구는 와 나 근데 내가 멘탈 안 통해 이거는 진짜 존나 스트레스 받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유튜브 하루 조회수 안 나온다 그걸로도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수로 까는 거는 알겠는데 유튜브 조회수 뭐 하루 안 나오면 그거 뭐냐면 메시가 하루 골 못 넣잖아 욕 먹거든. 그게 바로 왕관의 무게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겠는 거야. 그리고 뭐 전부 다 이게 딱 붙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요. 방송 내용적으로 뭔가 좀 찝 뜨뜻미지근하다. 그럼 바로 까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나 억까가 엄청 심한데도 불구하고 멘탈 잘 잡고 방송하는 거 자체가 어때 멘탈이 센다. 요즘 철구랑 같이 방송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걸 즐기더라고요. 아, 진짜. 맞아, 맞아. 얘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양이긴 하지만 무결점 BJ예요. 오 결점이 없다. 네. 요즘은 자기가 좀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게스트도 짜는 거랑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 잘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생각났어. 아까 근데 멘탈 좋은 BJ 한 명. 송대희. 멘탈이 좋죠. 어 맞아요. 아, 멘탈 좋아. 정 BJ죠. 어, 멘탈 좋아. 근데 저 멘탈 하니까 이분 생각나네요. 누구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창원 노숙자라고. 누구야? 몰라요? 누구요? 옛날에 나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방송을 안 해요. 그냥 방송을 켜놓고 계속 이렇게 배만 만지죠. 아 이분은 어떤 멘탈일까? 어, 인정합니까? 예, 있어.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 그 정도야 그냥 있어. 그냥 방송만 키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상한 방송을 많이 보네요. 이상한 방송이라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자기한테 도움되는 방송을 안 봐요. 메이저들 약간 니에는 속으로 제가 봤을 땐 얘가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척척척을 잘해. 봉준이 그 이상이야. 내가 봤을 때는 메이저 방송 안 챙겨보고 이런 이유가 그냥 뭔가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힐링이라도 얻자. 아~ 그래가지고 스크롤을 어거지로 밑으로 존나 내려. 막 내려가지고 밑에서 노가다가님 뭐 방송하네 아니 실명 그만하세요 그런 느낌 아, 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힘들 때면 스코어를 좀 내리면 힘이 나기도 하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 저 합방 게스트 1티어 다 말한 게 저는 이채인님 말했고 뭐 만만님 얘기했고 그리고 제 추가 질문이었는데 이간질 안 통하는 아 이거는 보라는 그 이제 그만하고 음방으로 넘어가죠. 아 코트님도 하나 얘기하시죠. 본인과 절대 이간질이 통할 수 없는 너요. 왜냐면 친구고 뭐 그럼 좀 얘 보면 그냥 좀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이 친구가 알라우 뭐 그걸로 영정 당했을 때 좀 가까워져서 오히려 오히려 잘 나갈 때는 알잖아요. 제가 뭐 바쁜데 이 친구 이런데 오히려 이 넘어가시죠. 친구가 예. 어 이런 것도 참 잘 알아요. 네. 아 이거. 네. 자 음악 카테고리입니다. 사실 오늘 은비였던 전 은비죠. 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음악 카테고리의 몰락 컨텐츠의 부재인데 이거 좀 심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아뮤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몇 년 동안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최근에 팬들도 안 보려고 하는 아뮤서 은비의 큰 축이 있습니다. 큰 축을 담당하는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가수 출신이고 진우 형 정진우 콘텐츠 많이 하는 진우 형이 어제 떠났어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마지막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쐐기를 박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방제를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진우 형 잘가 이러면서 아니 잘가 잘가 좋은 의미로 잘가 잘가 그리고 사실 저랑 좀 몇 번 상담을 했었어요. 진우 형이 유튜브 간다 야 코트야 나 유튜브 한번 가볼까 유튜브 진짜 좋아요 그 뭐야 투네이션이란 거 쓰면 형 수수료가 93%야 아, 93% 내가 먹을 수 있고 7%밖에 안 떼간다 그러니까 형 같이 갈래? 그랬었거든요 근데 먼저 갔죠 예 그래서 먼저 갔다는 건 뭐 야 같이 갈래면 너는 왜 안 너 갖고 드겼네 먼저 보내고 저는 이제 잘가 난 돌아서 가는 거죠 형 미안해 잘가 시대 나 요즘 잘가 시대 나 조금 더 해보고 싶어 형 잘가
그리고 저기 돌아서 예. 아, 그런 느낌으로 야 아, 예. 그냥 보냈네. 아니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니까. 사실 음악 퀴즈 중에서 아야금이라고 있습니다. 아야금 알죠. 야금이도 유튜브로 옮기고 이렇게 맞아, 유튜브로 맞아. 좀 많이 아 진짜요? 네, 유튜브로 옮겨서 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로 이제 태생의 뿌리는 아프리카였는데 이제 잘 되고 나서 이제 유튜브로 그냥 아프리카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먹방 BJ도 그렇고 뭐 음방 BJ도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음악 카테고리 몰락의 이유는 뭐냐면 네. 음악 원툴이에요. 그냥 노래 원툴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무슨 성대 차력쇼도 아니고 언제까지 발라드 부르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또 지켜봤는데 음악 BJ들 할 말이 있어요. 음악 BJ 노잼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보라 BJ들 보면서 뭐 뭔가 그치, 좀 컨텐츠도 하고 근데 그런데도 20달이야. 네 명이 모여가지고 컨텐츠하고 무슨 잠방하고 벌칙 투표하고 뭐하고 뭐하고 무슨 유카운치라고 하는데 20명이 보고 있어. 미친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요? 컨텐츠 짜는 데. 그죠. 그게 좀 크지 않나요? 저는 은비를 2011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갑자기 철구라는 놈이 갑자기 스타를 하더니 갑자기 벽에다가 무슨 뭐 그랜저를 하면서 간장을 뿌리니까 이거 보고 씨발 나 안 되겠다. 뭔가 철구는 난 그때 뭐 이렇게 뭐 그 경쟁하는 구도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철구를 보자마자 아 안 되겠다. 저 그때 존나란 말 쓰고 막 정말 클린한 BJ. 아 알아요. 엄청 예. 이렇게 하면서 꼴 비시는 거 있어요. 아 오늘 제가 존나 기분이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존나란 말 써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맞아 그런 적 있었어. 이랬었는데 철구를 딱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음날부터 야 이 개새끼들. 그러면서 코트가 올라갔습니다. 아, 네. 철구를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코트한테 미치는 영향이 철구가 크네. 그죠 네. 아무래도 철구.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음악 카테고리 몰락은 정말, 네. 정말 그 음악 BJ들이 좀 많이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 제가 돼요? 봤을 때는 미래가 안 돼? 다들 보라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아니 나 궁금한 게 네. 무이열의 스케치북 이제 안 합니까? 무이열의 스케치북 같은 경우에는 네. 가수들하고 가수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시면 고마운데 네.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제가 좀 약간 초심에 잃는 걸 수도 있는데 방송에서 어그로 끌리는 사람이 있고 뭐 말인지 알죠? 방송 PD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네, 그러니까 네. 같은 가수여도 네, 그러니까 나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너무 이제 좀 약간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또 안 나와버리면 시청자가 안 나와버리면 그분한테도 밀폐잖아요. 방송국 PD라면 또 그 국장님들이 다 채팅창에 계시기 때문에 맞아. 아무래도 이렇게 국장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 야, 또 누구냐 네, 또 누구냐 이래버리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소속사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제 좀 약간 거기서 조금 이렇게 밀고 있는 아니면 신인 이분 잘 되면 이 여기 소속사에서 제일 잘 높은 사람이랑 그 다음 하시다 이런 느낌인 거야. 딜을 줘.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약간 족쇄지. 아니 족쇄가 아니라 이거 처음 어떻게 대박을 쳐. 야, 신인을 너무 생뚱맞지. 신인을 이거 어떻게 대박 쳐. 너무 생뚱맞지. 약간 미끼 상품이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야,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딜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예전에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아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가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장혜진님이 네. 있는 회사인데 장혜진님을 너무 출연시키고 싶은데 그 회사에 신인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인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장혜진님 받았죠. 와 아, 장혜진님 나왔어요? 네 예전에. 그 다음에 예전에 에일리치 재방송 나온 네. 적 있는데 그 먼저 나왔던 게 신보라 씨입니다. 아, 신보라 씨. 개그맨. YMC라는 게 있고 그때 아마 뭐 그때 배치기. 예. 걸스데이도 나오고 그랬잖아. 걸스 그러니까 제 연예인 넘어가죠. 예예예. 제가 걸스데이 이후로 예예예. 알겠습니다. 어이구야.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 그럼요. 그 뒤로 웬만한 만두를 안 먹어요. 한영우 씨도 나올까요? 너 그걸 기억해? 아 알지. 그걸 기억하네. 아니 이 형은 난 좀 약간 놀란 게 이 형 무조건 데이터 다 저장하더만. 뭐가 있는 거야 머리에 진짜로. 아니 컴퓨터에 나랑 카톡한 것도 다 있니 혹시? 저는 인방결 소스라는 걸 요즘 모으고 있어요. 네, 방결 소스라는 걸 모으고 있어가지고 그 BJ랑 좀 스토리라도 어느 정도라도 뭐 어디 나 불려 나가게 되면 말할 게 필요하니까. 네. 오야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은비는 이제 최군한테 기대면 되겠다. 네, 은비는 최군 바지가랑이만 붙잡아라.
네. 던지기야?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콘텐츠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콘텐츠입니다. 자, 이게 먹방 편이죠. 영원한, 자, 먹방 편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G드래곤이 얘기했죠. 네. 자, 원조 먹방 BJ 벤츠님께서 복귀를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네. 와. 근데 저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로 돌아온 거는 저는 경쟁력이 이게 좀 아무래도 먹방 BJ들도 이게 참 그 세대 교체가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먹방 잘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많아서 근데 사실 벤츠가 이제 족탁기가 돌아가고 나서 네. 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벤츠의 기존 이미지가 워낙에 좀 바른 생활 사나이 착한 네. 사람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노잼 프레임이 좀 씌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제 부셔나가려면 벤츠도 이제부터 욕을 해야 돼요. 아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네, 네. 아 실제로 아,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존나 맛없네요 씨발. 에이 이거 저 치우 에이 족같네 세잔이에요? 예 오늘 좀 뭐 푸판 할까요 씨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부숴나가요. 아 좀 내려놔야 네. 된다. 네. 어, 글쎄요. 아 그리고 네. 이게 먹방 얘기가 하나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네네네 이게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먹방 BJ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없어지고 있는 떠나죠. 이유가 뭐냐면 네. 유튜브로 다 가는 게 화질 차이도 있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편집되는 게 또 이게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먹방 BJ 쪽이 사실 좀 빈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뒷광고 파문이라든지 이럴 때문에 좀 그런데 요때 또 철구가 또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요? 그 문복희 씨가 하던 먹방을 예 자기가 이제 ASMR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올라왔어요. 네. 근데 볼만해요, 볼만해. 조회 수 많이 안 나오던데요? 어, 많이 나왔던데 뭐 철구가 너무 기준이니까 그러지. 괜찮아, 나온 거죠. 아, 그렇지. 아무튼 빈집털이 정말 잘해보길 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먹방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전성기는 범프리카 있고 네. 더디바님 있고 맞아, 맞아. 네. 먹방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스러운 인방 감성도 가져갔을 때지. 옛날 먹방러들이 참 기억이 남아요. 네. 옛날 네. 비룡 있고 뭐 몽키 몽키 와. 아, 그때가 몽키. 근데 먹방이 재밌었어.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때 그러니까 이거 이 시청자들이 이런 느낌이었어. 네. 어? 뭐야 밥 먹는데 뭔가 좀 재밌게 맞아, 먹네. 맞아 맞아 맞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렇게 나 혼자 밥 먹는데 좀 적적한데 틀어놓고 먹으면 괜찮거든. 맞아요. 그리고 최초로 많이 먹는 골크. 골크. 맞아 맞아. 요즘하고 이게 먹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사실 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 왜냐 아 왜냐면 아 소신만 원 할게요. 아, 대단한 이거 음식들 차려놓고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모습. 아 옛날에 내가 골크를 받고 골크가 그 멋있었던 정말 그 멋진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상쇄되면서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네. 그걸 약간 공감하는 게 제가 좋은 의미로 탐방을 갔는데 제가 별풍을 쏘니까 진짜로 식은땀 흘리면서 아 같은 BJ가 보니까 좀 민망하다. 아~ 민망하지. 아~ 뭔가 그치. 앞에 초밥을 먹고 있는데 한 어. 100개당 한 개씩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네. 그 같은 이제 그 BJ로서 네. 좀 약간 쓴소리지만 이게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럼 사과도 안 해요 요즘에는? 아 이 친구는 재미를 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과한 모습도 그리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예전에 이제 먹방 전성시대 때 네. 사채어짜님도 아~ 진짜 유명했어요. 엽기 먹방. 야 그거 네. 그 엘렌쇼 나간 거 알아요? 아 진짜 엘렌쇼 영상 나가 하하하 하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워킹데드 나왔던 그분 그 네네 네, 그분 엘렌쇼가 어. 아니고 거기야 그 코난쇼야. 코난쇼 예 네, 미안합니다. 코난쇼. 네. 코난쇼 나와가지고 그 모습이 나왔는데 아 그때 정말 월클이구나 했는데 글쎄요 네. 살을 쫙 뺐죠. 네. 살을 엄청 네. 빼셔가지고 네. 살 빼면서 재미도 빠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코난쇼 예. 얘기 나오는 거 지금 얘기했는데 아 근데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코난쇼? 외국에서 네. 그런 밈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네. 사채업자의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외국인들이 네. 좋아하는 그런 소스였나 봐요. 아, 그렇죠. 네. 아... SNL 뭐 코난쇼 뭐 엘런쇼 제가 좀 살을 빼기가 좀 두려운 이유가 네. 어, 약간 좀 그 사채업자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예. 어, 괜히 전혀 없으니까 살 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전혀 없으니까. 예, 미안합니다. 자 먹방 네. BJ 하면 떠오르는 신서 요즘에 방송 열매 예전에 박광호 알아요가 있었다면 요즘에 이 BJ 알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먹성이 아, 알아요. 아, 영상 알아요. 네. 주윤호 먹성인데 어떤 네, 분이 이제 네. 영상 어. 준비했어요? 아니 왜냐면 네. 이게 네. 중요한 게 요즘 또 어떻게 보면 먹방 이제 빈집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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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빈집인데 야 이 빈집을 또 잘 노려가지고 새로운 또 신입 BJ가 나왔어요. 여자로 어. 치면 또 우리 그분이 어. 있죠. 희밤님이 있고 어. 이거 좀 넘겨야 돼요. 네. 자 이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네. 이거를 너무 많이 봐서 어디에 네. 나오는지 알아요. 아하. 예, 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몰랐어. 보성이 보고 또 한번 제가 해보고 싶다고 유튜브에 해서. 욕심이 많구나. 아 보성이었어? 아.
나 지금 알았어. 야 심지어 지 유튜브가 아니구만. 아 그러니까 고성이 형 그 친누나분께서 하시는 건데 요리를 엄청 잘하셔요. 아~ 네, 요리를 엄청 잘하셔서 이제 먹성이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잘 차려주는 누나 검색하셔가지고 먹성이 네. 진짜 신입 유튜브니까 아 보성이가 아니라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약간 그런 거네. 네. 마미송 같은 거네. 네네네. 어. 기운의 저, 끼에 같은 느낌이죠. 어, 네.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성이 저분이 네. 어, 요즘 또 이게 약간 부캐 느낌인데 여러분들께서 어. 그런 컨셉을 또 잘 밀어주시니까 어. 어, 좋네요. 아, 좋네. 어. 부디 3화 이상 가길 바랍니다. 지금 네. 4화까지 하고 있어요? 4화요 벌써? 예예 4화까지 저 미안합니다. 했어요. 저 구독도 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어. 주제가 좀 있나요? 이제 먹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먹방은 여기까지인가요? 카테고리 토크쇼는 네. 이제 여기고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인데 아, 오늘 어. 술술 풀리네요. 아, 아니 네. 저희가 지금 10시에 방송 끼고 김봉주 씨 솔방쇼 하고 나서 네. 함께한 지금 2시간이 넘었어요. 아, 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2시간이 네. 넘었습니다. 아.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추가를 할 거지만 어쨌든 정규적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은 아니고요. 아, 인방 뉴스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네. 정규적으로 우리가 한 달 뒤쯤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BJ들이 하더라도 해서 뭔가 시청자분들의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거 좀 저는 예, 예. 너무나도 좋고 봉준 씨가 좀 고정으로 좀 이렇게 저를 예, 좀 해주면 예. 굉장히 네. 좋겠다. 저는 사실 좀 드네요. 저희는 뭔가 이게 필요하죠. 예. 근데 이게 좀 예. 약간 고정으로 하기에는 사건 사고가 많아야 돼요. 봉준 씨 아, 많아요. 얘 빼고 예. 여기다 다른 사람 좀 넣어가지고 셋이 가면 안 돼요? 내가 사고 칠게. 내가 아니, 오늘, 아 오늘 유지력도 너무 좋고. 내가 대익이랑 합방 할게. 예. 아 좀 나. 가운데 빼고 하면 안 돼요? 입시다. 아 근데 예. 여러분들 뒷광고 예. 얘기를 왜 안 했냐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예. 솔직히 말해서 뒷광고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나올 게 너무 유튜브에 많아서 예. 저희가 뒷광고는 굳이 저희가 얘기하지 예. 않아도. 아 그리고 뒷광고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의료 광고법에 관련해가지고 또 사과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뒷광고? 뒷광고 나고 말이야. 뒷광고가 아니에요. 뒷광고 안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뒷광고 네. 안 했습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요. 네. 끝났어요. 아, 아 근데 아 두 시간 동안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네네. 아 저 이게 왜냐면 제일 여러분들 기대했던 거 어떻게 보면 뒷광고에 대해서 시원하게 네. 뭐 코트 형님이 뭐 까주고 이런 거를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그럼 제가 좀 아쉬운데 뒷광고에 대해서 한마디만 설명해야 되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쓰레기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쓰레기들을 빨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신태일을 빨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 사람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이 좋네. 실망을 너무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네네. 그런데 뭐 테일이한테 광고 받았어요. 왜 계속 테일이 하면 아, 오늘도 신테일 얘기했어요. 최근에 신테일 씨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요? 개도서관이랑 일기토 떴어요. 개도서관님이랑. 어 진짜 찬물 냈어. 진짜. 야, 근데 빠꾸 없대 테일이. 와, 테일이가? 네. 아, 테일아, 아 진짜? 와, 아 진짜로요? 테일이랑 좀 아세요? 친하잖아. 아, 야. 네. 근데 그 팬들이 많이 치나요? 실제로도? 어, 난 깜짝 놀랐게 그 부산에서 한번 작업갔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없네요. 그건 뭔 소리야? 밑에 있어야 될까? 아니 없냐고 개새끼야 막 이러는데. 아 와, 진짜. 와, 야 테일이는 어. 근데 애는 착해. 아니죠. 그냥 끝은 애는 착해. 네. 어. 테일아 나 뭐 그렇게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 우리 부모님 좀 그만 찾아라. 야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 라면 하나 끓여줘요. 어 뭐 아니 그 뭐야 뭐 시키기엔 시간 없고. 어.